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 이원영입니다. 그 학교 복직 소송이 늦어져가지고 한 2년 동안 놀게 돼서 로마까지 걸어가면서 놀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고 이제 열흘 전 출발해가지고 지금 옥천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김에 제가 그동안 김동률 선생을 좀 반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가는데 마중은 안 해줄 것이냐 이래가지고 오늘 한 날 한 잡으시라고 하니까 마침 좋아서 농장 가는 날 뭐 그때쯤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좋아서 농장에 농장주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농장주 이분이 이제 오한흥 선생님이십니다. 오한흥 선생님이시고 제가 이제 졸랐던 분이 이 김동률 선생님이신데 그 만남이라는 그 제목이 적절할 정도의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 한 두 분하고 같이 한번 뭔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우리 오한흥 선생은 그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아, 이거는 먹으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고기를 손수 지금 자르면서 이렇게 접대를 하면서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김동률 선생께서는 구조론 창시자이시면서 구조론 연구소 소장을 또 하시고 그 저를 포함한 많은 지식인들에게 정말 영감을 주고 지혜로운 그 안목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랐고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늘 구조론 사이트에 옛날에 김동률 선생이 이 부분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를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색의 시간을 갖는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공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공자가 그 당시에 그 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와닿게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내시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자의 2000년 후에 그 현생의 새로운 제자, 이자 또 뭐 창시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한흥 선생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가 옥천에서는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옥천에서 조선일보를 쫓아낸 장본인이십니다. 오한흥 선생님. 그 당시에 옥천이라는 데는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로 정평이 있었죠. 보수 여권이에서 계속 국회의원 내고 뭐 그런 정치인을 내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서 조선일보를 끊도록 하는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획기적인 사건이 지금 옥천에서 벌어졌는데 그 주도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수원대 사학 비리 문제하고 4대강 문제로 해서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가장 제일 악질적인 집단이다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될 무렵에 그 옥천에서 조선일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누가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오한흥 선생님이 등장하셨어요. 오한흥 선생님 옛날에 그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농장으로 제가 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제가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분을 만나갖고 한밤중에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분 저를 처음 봤을 때 국정에서 파견한 토락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4년 됐죠.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이 조선일보의 속성을 알게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수원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자신감을 갖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게 정말 저는 우리 저의 인생 역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두 분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대담은 두 분께서 자유롭게 뭐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두 분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말씀하십시오. 뭐 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하여튼 그 오한영 선생님은 옛날부터 존경했고 여기 많이 안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그냥 올라오니까 이상하고 옛날에 여기 옥천으로 구경을 많이 왔어요. 네, 저도 이제 이 안티 조선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옛날 그 PC통신하고 있었어요. 천리안. 그때 제가 초대 그 안티 조선 토론방 의장인데 최장수 안티 조선 최장수 토론방이었어요. 안티 조선 토론방이. 제가 군대 가서 한 2년을 비웠는데 군대를 늦게 갔어요. 31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와도 아직 토론방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거기 안티 조선 토론방을 만들었지만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3, 4년 동안 계속 명맥을 이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천리안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이텔에도 또 유명한 농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양반 이름이 김동필이야. 그래서 이름을 막 헷갈려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 하이텔에서 유명하신 김동렬 선생 오선주가 나 하이텔에 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이텔은 김동필이 유명하고 천리안은 김동렬이 좀 유명했어요. 그리고 김호준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안티조선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는데 아주 뭐 그때만 해도 젊어서 제가 이제 유명세 같은 건 없었고 이 그게 이제 몇몇 그 동객들이 자발적으로 PC통신에서 막 이런 데서 막 떠들다가 어느 순간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 우리 모두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진중건 씨가 막 다 주도하고 있는 거야.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좀 보는 신세가 됐고 그리고 그 진중건을 비롯해서 그 8명이 있었어요. 그 아웃사이드라는 잡지도 막 만들고 하여튼 그리고 그 누구지? 인물과 사상. 강준만이 또, 그 한쪽, 안티조선 운동의 한쪽의 어떤, 되돌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두 농객으로 좀 활동하다가 진중권 씨하고 터진 게 결정적으로 그 양반이 그 조선일보 바로 돌아서서 발언. 어떻게 됐냐면 부인이, 진중권 씨 부인이 그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언급하면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파쇼다. 나치고 갑자기 그 안티조선이 나치로 변했다. 히틀러 돌격대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안티조선을 깐 거예요. 자기가 안티조선을 막 주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중근 씨가 조선일보에 내통하고 쓰러던 걸 폭로했어요. 그때 이제 변희재하고 두 사람을 폭로했는데 변희재가 저한테 자랑한 게 동대리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진중, 그,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라고 제일 악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이한우 기자가 진중건 씨를 막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중건이, 걘 내가 키우지. 중건이 내가 열심히 키우고 있어. 너도 키워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우 기자가 진중건이를 중건이라고 부르면서 막 키워주면서, 변희재 너도 키워줄 테니까 이리 와. 막 그랬다고 막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게시판에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복사해놨다가 터뜨려버렸죠. 그러니까 진중권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 나 맥주 먹고 철학을 토론했다. 그 같은 낙과 선후배인가 한 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럼 철학과인가 봐. 난 원래 같은 학교 선후배인줄 알았는데, 미대 출신이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진중권이 미학과. 근데 이한우는 미학과 아니잖아. 근데 미학과가 뭐 이한우하고 왜 철학을 토론해? 그것도 이한우라고 하면 서성의 등에다 칼을 찌른 악질인데, 그 사건 이후로 진중권은 안티조선하고 완전히 빠이빠이 했죠. 제가 그 폭로하는 바람에. 그래서 변희재는 그때 저한테 한방 맞고 조선일보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에서 보니까 변희재는 어떤 젊은 여자하고 예쁜 여자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야. 근데 이 변희재 씨는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 이상한 짓을 우리 회사에까지 난입해가지고 막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황당한 에피소드가 많아. 그 얘기를 나 들어보면 야 걔 또라이네 이렇게 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또라이라는 증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각자가 이제 생각해보면 아마 저 사람은 또라이일 것이다. 하여튼 그 서울대 출신도 그렇게 또라이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그때 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때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장신기, 이름쟁이 사이트를 다 만들었고 그 모든 상황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서영석 기자, 그분은 이제 그 부인 대학 자리 알아봐 주다가 부인을 대학 교수 시키려다가 그 이창동 장관인가? 그 양반한테 들이대다가 개망신 당하고 망했죠. 그 양반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살짝 무너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에 농객이 한 7명 있었는데 그 서영석하고 제가 살짝 주도를 했고
그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이트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서영석 기자가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양반이 개념이 좀 어서신 분이야. 그냥 그 양반 행보를 딱 들어보니까 아, 신문 기자들은 다 개념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소설 작가 김훈 씨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양반도 신문 기자 출신인데 신문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어떤 방탕한 거예요. 퇴폐적이고 막 술집에 드나든다거나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선배들 시킨대요. 그래서 몰래 막 강제로 어디 또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그 보고 뭐라 그러나 벽치기 한다 그러나 그런 것 하는데 일단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필 씨가 이 회담을 할 때 병풍 뒤에서 몰래 2시간 동안 뻗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모든 걸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몰래 나온 사무실에 막 기어 들어가 숨어 있다가 막 들키고 막 끌려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야. 그 서영석 기자가 굉장히 어린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이 있는 사람인데 이 도덕적인 어떤 분별심이 없어. 에이, 우리 오늘 개고기 먹으러 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저는 그래도 이 사람들 눈치 보여서 개고기는 먹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판인데, 야, 우리 개고기 먹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니까 김어준하고 둘이서 막 졸라 씨발! 그러고 막 신났어. 그렇게 너무 안이하게 하니까 진짜 그 조선일보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야, 술 먹자, 개고기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약점을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또 모임 매여 있기 때문에 나대면 안 된다. 뭐 명계남 씨부터 문성근 씨까지 다 그 조선일보의 감시의 눈길이 이렇게 번뜩이고 있는데 조용하게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오 선생님도 좀 당하셨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맛을. 아니 지금 서영석 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작지만 신문, 옥전신문을 했기 때문에 네. 진짜 신문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개념 없다는 건 저도 왜냐면 신문 기자를 취재하려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법 규칙 다 위반하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들이대서 그냥 그 공무원한테도 고위 관료한테도 장관한테도 아, 형 그러고 막 형 나왔어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럼 장관이 신문 기자한테 문을 절대 안 열어주지. 정보를 안 준다고. 일단 얼굴에 철판 까는 것부터 그렇죠. 가르쳐 주는 게 뻔뻔한 네. 거. 네. 그러다 보면 그 이제 배우다 보면은 이제 그게 내 이제 체화되면은 내가 돼 버리는 거고. 또 우리는 사실 그 전에 이미 그 신문사에서 이제 나는 뭐 정통하게 뭐. 이거 뭐든지 나는 지금까지 뭐 해본 것 중에 정통하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뭐 제도권 교육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이고 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어쨌든 그 신문사 일이 어차피 그랬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하고 하여튼 지금도 나는 어떤 때 깜짝깜짝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거요. 항상 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시골 살면서. 저는 반대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선일보에 당한 거 없냐 그랬는데 저 진짜 안 당했어요. 당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나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인건비가 안 나왔어요. 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명계남 형하고 뭐 이제 문성근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그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요. 막 일면에 막 올려주고 헤드라인으로 톱기사로. 근데 나는 딱 빼더라고. 근데 나 진짜 서운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아 이게 조선일보가 이런 정도 몸집이면 건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켜. 자꾸 뜨면은 타켓을 만들 걔들 인건비 나오는 거 이제 말하자면 걔들도 미사일급이거든요. 화력이 좋아요. 근데 미사일 한 개에 얼마예요. 근데 나 같은 촌놈들 더군다나 유명세 안 타는 게 명계남 형 정도는 그래도 쏴서 적중시키면은 김동연 선생님도 그렇고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실탄값은 나오는 거야 거의. 나는 인건비 안 나오거든요, 실탄값이. 띄워만 주고, 유명해지고. 근데 사실 나는 뭐, 그렇지, 완전히, 그럼 나는 거꾸로, 이제, 그때도 내가 다니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혹시 내가, 뭐, 길거리에서 뭐, 변사체로 발견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혹시 내가 무슨, 어쨌든, 뭐, 비명 행사를 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조선일보를 의심하면 된다. 근데 막 그러고 다녔어요. 완전히 전공법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조선일보가 나를 경호원들 붙여갖고 왜냐하면 사고 나면 지들이 오해를 받아. 깊이 나. 그 정도까지 이제 해줘야 된다고 나는 막 가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어. 사실 그 전에 아까 김동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모두라는 사이트에서 막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나 같은 촌놈이 나도 이제 가서 이제 눈팅을 좀 했어요. 가서
그러면은 뭐 결론이 다 나온 거야. 조선일보 나쁘다는 결론이 다 나온 게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거야.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시골 사람으로서는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 뭐 하자는 건데 빨리 이 결론을 나는 이제 얘기하는 거. 그 마음이 급한지 모르지만 뭘 뭐 하긴 뭐야 끊자는 거지. 결론은 그렇게 나 있더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 좀 길어짐 나중에 편집하면 되죠. 또 전화도 온다. 조선일보에서 온 것 같은데. 조선일보 안 와요? 조선일보 안 와요. 저기 승현 씨. 시에 많이 와요. 아, 그래. 조선일보에서 취재 많이 해서 와. 저도 전화 많이 받으니까요. 이장님 오면 도와주는 거지. 뭐. 와서 좀 도와줄 것도 신문 있고. 신문 부스가 안 들어오나요? 조선일보 자체 신문 부스가. 응? 와서 같이 그냥 어울리면 도와주는 거야. 보라고 눈치 봐서 조금씩 도와주면 되고. 내가 서빙도 하고 그러는데. 와 어쨌든 이번에 이제 신규로 유입된 응? 거라 하면 조금 지나시면 컸더라고. 그래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양 이제 예를 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 이건 논쟁 5분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머리 둔한 사람들도 맞아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 결론 난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토론 만능주의로 빠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달 것인가. 이걸 토론 주제로 넘기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건 이제 피박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 빼고 네가 다를 하더라고. 거의 결론이. 왜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는 건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빼놓고 니들이 다르라는 걸로 거의 이제 논쟁은 글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더라고. 이게 아무리 토론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중요하긴 하더라도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 여기가 나는 토론 마지막 지점이라고 늘 봤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몇 놈이나 나왔나 방울 들고. 근데 대부분은 방울 들고 나와서 숨어서 지켜보더라고. 걸지 않고. 응. 걸지 않고. 누가 먼저 걸어. 누가 나왔나 보는 거예요. 누가 나왔나. 체크하고. 그렇지. 그래 놓고서 아무도 안 나온 걸로 확인이 되면은 방울 들고 바로 잠수 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모여서 다시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나는 나갔잖아요. 어쨌든, 그죠? 숨어서 봤거든. 넌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지. 막 이제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 모임이 확실하게 나쁜 모임이면은 다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방울 다 들고 나와서 다 확인한 거야, 다.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네, 다 숨어서 다 봤다는 거지. 그래서 옥천스 좀 미련하게 뭘 뭐해? 방울 달지. 그래갖고 한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분들 논객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논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나는 봤던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결론까지 내줬으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자까지 내준 거거든요. 그래? 옥천서 받아야지. 해갖고서 이제 그렇게 받아갖고서 뭘 어떻게 하긴 끊어야지. 그래갖고 얼마나 열심히 끊었냐면요. 거의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왜 무슨 일이냐 하면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나는 이게 뭔가 짝던 크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코스요리 먹듯이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지금도 뭐든 일할 때 제 또라이 아니야? 나이 먹은 놈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 정상적인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또라이 소리를 듣고서 가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옥천서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조선일보면 너무 많았거든요. 한지권도 하나 있었어요, 진짜. 뭐 심지어는 이게 가문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니들 몇 년 봤냐고, 우리 30년. 무슨 얘기야,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보고 뭐 막 이게 하나의 그, 응? 스펙처럼 가문에 이런 정도였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우 야 그거 보다가 저기 또 누구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제 막 응? 자진신고 들어오고 나 우리 사이트도 운영했잖아 우리도요. 이 시골운동이지만 굉장히 정교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책자운동도 하고 우리가 물총 사이트 물총닷컴이라고 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조선일보는 종이잖아요. 물총 물이 실탄이거든요. 종이는 물에 최고 약하거든요. 근데 금강변 여기 실탄 여기 보고요 보고 우리는 물총 만들고 가서 아무데나 물 넣고서 쏘면은 이긴다 이런 컨셉을 해갖고서 물총닷컴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병정놀이 컨셉으로 현대아파트 A동 302호 김갑돌 표적 확인 딱 해갖고 이제 타이틀이 표적 확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사살 라고 또 누가 붙여요. 아 그 집은 내 저기 사촌 동생 널 집이다 가서 확인 사살하겠다 아니 사살하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끊어졌다고 또 와요 이제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사살 또 들어가요 또 배달이 되나 안 되나 또 가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진실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난치면 안 돼. 조선일보 지국장 이걸 컴퓨터도 못하는 놈이 이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 끊어지네 이게. 표적화도 정확하고 막 끊어지고 막 이러는 게 막 이제 반복이 되니까 우리한테 그때 왜 저기 소송도 들어오고 영업방해도 들어왔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도 완전히 끊어졌다고 안 보고 저는 완전히 끊으려고도 안 해요. 조선일보 저거 저 보물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한 10만 부 정도만 발행하는 신문을 해서 저 방시 일가 조선 아, 재산 완전히 탕진할 때까지는 발행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우리 민족 앞에 진짜 사죄하고 비는 이날까지는 그래야 관용을 베풀든지 뭐라지. 저들이 지금 영원 지금도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 아까 이제 초기에 그 기쁨을 좀 나눴지만 사실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조선일보가 저렇게 그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도 뭐 좋아는 지겠지만 옛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근데 조선일보 지금 옥천에 많이 배달되고 그래도 간간히 좀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면 있어요. 근데 무료로 뿌린대요. 아, 무료로? 네, 근데 무료로 뿌리면 그러죠. 무료로 주면 농약도 먹냐고 내가 이제 그게 불량 상품인데 상한우유인데 무료로 준다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요새는 조선일보 그때 그 배워서 옥천신문으로 제가 4월 3일을 복귀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일보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신문 늘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운 걸로 요새 옥천신문 하여튼 한 번 늘리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조선일보 발견되면 또 역시 또 사살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죠. 옛날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저기 뭐 무용담 늘어놓은 것 같아서 좀 쑥스럽네. 옥천신문 그 아니 조선일보 옥천 지부장님은 그 뒤로 다시 올라가셨나요? 어우 걔들 승승장구했죠. 여긴 조선일보 특별 대책지역이었던 재난지역이었던 거예요. 아, 재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걔들은 한겨레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조선일보에서 지국장들 전국 지국장들 옥천에 모여서 단합대회도 시켜주고 응? 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둑대회 같은 경우도 가면기 대회라고 있어요. 프로 기사들 이렇게 초청해서 시골에 가면은 바둑둔 애들 뻑 가요 그거. 가면기 대회를 옥천에서 하려고 하면 조선일보 후원에 뭐. 네. 그리고 그걸 보고서 내가 정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갖고서 나 등어리다가 조선을 반대한다는 거 이거 쓰고서 나 출전한다고 나도 바둑 두니까 여러분 선배들이잖아요 다 알아서 하라고 씨 내가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건데 형들 지금 이게 뭐 이게 재미 볼 일이냐고 이게 그래갖고서 결국 나하고 쌈싸매갖고서 다면기 대회는 못 열은 걸로 했지. 걔들 그것까지 이렇게 시도를 해요. 재난지역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근데 한겨레도 나 이번에도 한겨레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한겨레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에서 딱 한 군데 이기는 지역이 옥천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부스로. 그럼 여기는 발판으로 삼아야죠. 교두보로. 그럼 조선일보 재난지역으로 삼았다면 한겨레 입장에서는 발판. 여기는 교두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멍청했던 거라서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한겨레가 지금 조선일보 이기는 방법을 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겨레 사옥 주변으로 해서 길 하나 건너까지만 딱 끊어라. 작전구역을. 그래갖고 전사적으로 매달려봐라. 3개월 안에 그 안에서는 문화일보고 뭐고 조선일보 갈 것이 다 이긴다 거기서는. 그 다음에 1m 늘려라. 그 다음에 그걸 발판 삼아서. 짝들에도 우리는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그렇죠. 경험이. 나는 정의당 당원이지만 정의당은 똑같아요. 확실히 이기는 동네를 하다못해 굿단이라도 좋고, 군단이라도 좋고, 하나씩 늘려가는 거. 5년간 투자하면 한 군데는 무조건 이겨요. 응? 군의원 이거 가볍게 보지 말고, 응? 기초의원 가볍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기는 방법. 이게 저는 조선일보를 끊을 때도 늘 목표가 한부였던 거야, 한부. 저는 100부 안 해요. 왜냐면 100부를 내가 목표로 삼고서 한부 끊으면 1% 도달이잖아요. 근데 한부를 정해놓고 한부를 끊으면 100%거든. 그럼 100% 곱하기 100%는 몇 개, 100번 하면 몇 개? 10,000%에요, 이건. 그럼 현실이 뒷받침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나는 그 자체 충전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자가 발전을 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늘릴 때도 한부야 돼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단체에서 50부를 해주잖아. 이거 위험해요. 이익단체의 힘을 작용하려고 하는 거기에 그런 게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부씩 늘어난 거 끊을 때도 한부라. 대체하기도 쉬워요. 재미난 이야기.
이게 지금 이원영 교수님 걸어갈 때 내가 이 법법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예, 법법. 지금 얘를 2년간 걸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걸을 땐 늘 목표가 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즉시 이거 뛰는 순간 또 한 걸음이고. 여기서 계속 퍼센테이지를. 왜냐면, 오늘 영동까지 가야 되는데, 씨, 40몇 길이가 아니야. 내일날 같이 걸을 건데, 난 한 걸음이 목표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피로도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일보한테 내가 참 엄청난 수업료를 줘야 돼요, 사실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격이 없이 하고 막 잘라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 유명해져요. 아니 혹시 띄우지 말라고 우리 저기 뭐가 됐던. 하여튼 그래서 이 99년 그때 이제 이 PC 통신이 망하고 인터넷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97년까지 저희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몰랐어요. 뭐 인터넷이 들어온다 해봤자 한 10년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 2년 만에 다 되어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되어버린 거예요. 천리안이 제가 이제 처음 가입할 때 회원이 20만이었는데 200만까지 늘어났는데 한 4, 5년 걸리더라고. 그것도 금방이야. 제가 94년에 천리안 회원이 20만이었는데 99년에 200만이었어요. 10배로 늘어난 거지. 5년 만에. 인터넷도 비슷할 줄 알았죠. 인터넷은 더 빠르다 해봤자 뭐 한 300만까지 가겠나? 그랬는데 뭐 600만 그러더니 뭐 2천만 그러더니 뭐 5천만 돼버렸어.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 제대할 때 제대장이 제대하는 날 한마디씩 병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제대하면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언론을 하겠다고 루퍼트 머독을 양사대기를 날리고 세계적인 언론사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조선일보를 이기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일간지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뉴스라고 만들었는데 투자가 안 들어와서 석 달도 못 가고 주저앉았어요. 하여튼 기록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일간지. 다른 어느 나라에도 그게 없었어. 그때 20억 투자한다고 하는 분이 투자를 안 해서 딱 보더니 니들 이걸 신문이라고 만들었냐고 형편없다고 투자를 안 한 거야. 온라인 뉴스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민 기자라는 생각을 못 하고 처음부터 그 기자들을 뽑아서 정예 기자로. 네. 그 신문사 경험 있는 사람을 모셔와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없었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DC 인사이더처럼 유머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그냥 그걸 해서 일단 회원을 많이 모집한 다음에 신문사를 해보자. 그래서 일방문자 5만까지 올라갔는데 뭐 그것도 이제 비용이 돈이 없어서 사이트를 관리할 인력이 없는 거야. 처음에 한 7명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점점 빠져서 내 혼자 하다가 결국 그 세계 최초의 그 조선일보를 뺨치는 신문사를 만들자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왔고 그나마 김어준 씨가 원래 이제 좀 알던 사람인데 그 활약을 대활약을 했죠. 그래서 김어준 씨가 조선일보를 인수할까 막 이런 그런 소리까지 쳤어요. 지금도 흔히 해요. 근데 어디서 850억인가 투자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딴지일보를 인수하려고 50억까지는 우리가 우리 회사가 만들 수 있다. 막 그런 얘기인데 김호준 50억에 딴지일보를 팔 리가 없죠. 그냥 내 생각에는 그걸 팔았어야 됐다. 아 그래요? 팔았어요. 그 딴지일보를 50억에 넘겨서면 제가 제대로 만들어 놓죠. 김호준 인터넷을 하냐고. 말이 그렇고 실제로는 좀 복잡하죠. 50억을 투자해서 딴지일보를 인수했다고 해서 과연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굉장히 그 엘리트들이 붙어야 돼요. 우리 같은 좀 마이너한 사람들이 좀 모르는 사람들이 그 폐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쓸 때 그 항상 취재 대상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해야 돼.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썼어. 근데 그 언론도 법률이 뭔가 까다롭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좌절해 있었는데 결국 저는 지금은 거의 한겨레까지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요. 제대로 된 언론사는 없다. 한겨레고 오마이뉴스고 개항이고 한국일보고 다 망했다고 봐요. 본질에서. 그러니까 뭐냐 그, 결국 이 사회의 어떤 권력 투쟁인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뭐 세상이 바뀌는 건데 이미 한겨레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다고 해요. 그냥 돈이나 벌자, 출세하자 이렇게 갖고 그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도권 면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세력들이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한겨레 같은 경우는 좀 안 똑똑한 사람이 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도 1920년대 그 처음 신문사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조선일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시가 신문사를 장악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싹 빠져나갔죠. 한겨레 신문도 처음 창간될 때는 진보 쪽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겨레에 입사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겨레를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제일 똑똑하고 젊은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근데 제일 똑똑하고 젊은 사람이 팟캐스트를 하지 한겨레에 안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의 젊은이 중에 진짜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힘도 있고 패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이 한겨레에 입사하겠냐 안 해요. 월급 조금 주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 서프라이즈 때부터 한겨레가 조선일보 이기려면 조선일보만큼 월급을 줘라. 기사 쓸 거 없으면 그냥 연합뉴스로 써라. 정 안 되면 칼럼으로 떼어라. 아니 칼럼 전문지로 지금 그 칼럼 그 이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문사 기자가 막 이렇게 발로 뛰고 취재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다 연합뉴스 뺏겨서 쓰는 거고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지 취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 신문사 특종 내는 게 없어요. 오히려 팟캐스트에서 특종이 더 많이 나온다고 네티즌들이 더 많이 제보해.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미디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팟캐스트도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팟캐스트는 음성만 나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최근에 유튜브를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요. 이 우리가 좀 시대를 앞서가는 미디어를 장악해야 되는데 좀 팟캐스트보다 조금 더 앞선 그런 미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시도하는 데 많이 있는데 그 허핑턴 포스트처럼 제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신문사는 신문사에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뭉쳐서 판매하는 거예요. 기사를. 그러니까 신문사가 그 소속과 상관없이 기자에게 기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좋은 기사를 만들었다. 그 기사를 이 매체에 파는 거죠. 예를 들면 만화라고 하면 그렇게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신문사가 몇천 개나 되니까 우리나라는 신문사, 자기 신문사에 만화를 실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전국의 모든 신문사에 만화를 뿌리는 거예요. 뭐 한국일보도 보면 미국 만화 하나, 딘영 그 웃긴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화가가 신문사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자가 신문사에 예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자는 일단 내가 기자다. 내 기사를 조선일보도 팔고 동아일보도 팔고 한겨레도 팔고 내 기사를 사주는 모든 신문사에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칼럼을 쓰면 그 칼럼을 국내의 모든 신문, 지방지나 뭐 중앙지, 옥천신문도 팔고 이렇게 모든 신문에다가 내 칼럼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독자 숫자에 따라서 독자가 많으면 많이 받고 독자 적으면 적게 받고 이렇게 모든 신문사에 내 칼럼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만화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취재는 연합뉴스 하라고. 왜 모든 신문사 기자가 취재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것도 보면 한 명을 취재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만 수백 명가 있어. 당황 그래. 그건 인력 낭비잖아. 한 대여섯 명만 가면 된다고. 대여섯 명이 취재를 해서 모든 신문에 기사를 팔면 돼. 그런 신문사는 자기 관점에 맞는 기사를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포해보자 하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직 이 역량이 안 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이제 접근 시각 자체가 틀려요. 아까 얘기한 대로 늘 제가 이제 한 발이라고 늘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 옥천신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김동렬 선생님이 조금 전에 칼럼을 써서 막 여기저기 판다고 그랬는데 옥천신문 안 사요. 제가 사장님은. 왜냐하면은 다 사면 우리는 안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틈새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옥천신문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서울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서울이 안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촌놈이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기가 막히게 작동이 돼요. 내가 여의도 가서 그걸 느끼고 온 거예요. 근데 옥천서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옥천서는 게 먹혀요. 근데 서울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옥천신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메이저에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려 죽여도 지면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서 옥천에 이제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옥천에 살다가 평범한 주민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누구네 집 몇째 딸로 태어나서 누구네 집으로 출가를 해서 아들 몇 년을 낳아서 잘 키워서 성공시켜서 이렇게 응? 잘 살다가 이렇게 가셨다. 이 내용을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영안실에다가 이걸 딱 그냥 저기 영정 옆에다가 선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꿈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100명, 200명 모아지면은 요건 옥천에 기가 막힌 또 자료로 나는 될 수 있다고 보고 꼭 돈을 내게 한다면 표적 출판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거 딱 해서 이쁘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도요. 그리고 또 하나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아주 좌절감을 심어주는 기사예요. 이런 거 오래 쓰다 보면 기자들도 이게 가슴이 뻥 뚫린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뒤집어서 아무리 안 태어나도 옥천에 50명 정도는 1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럼 100일 사진 정도 찾아서 1년에 52주예요. 그중에 추석 설 빼고서 50주를 발간해요. 주간지는 옥천신문은. 그럼 50명 딱 해서 기획으로요. 응? 옥천의 미래 희망 해갖고서 100일 사진 딱 넣고 얼마나 또 이뻐요, 이게요. 일면에다 그냥 돕기사로 막 얹어주는 거예요. 이건 메이저 언론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통으로 탁 털어갖고서 평범한 사람들의 그 장래를 어떻게 이렇게 다뤄줘요? 일생을. 응? 그런 거라든지 또 얘기한 대로 이 신문 확 낮춰야 돼요. 광고료를 얼마부터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 요즘 하거든요. 저는 제로부터 만들려고 그래요. 무료 광고부터 시작해갖고서 고가 광고까지. 중요한 건 무료 광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료 광고. 저는 무료로 하기 싫죠. 아,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한테는 무료지만 협찬이 들어오거든요. 또. 설명만 잘하면, 아, 뜻이 좋아. 다른 건 못하지만 이거 한번 해주고 싶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기업은요, 또 건강해져요. 이게 서로 막 좋아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이 시골의 기업 중에서 탈핵운동에 대해서 협찬을 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업은, 그런 기업은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 신문사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래, 그런 거라든지 해서 하여튼 어쨌든 광고료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늘 그, 정치인들을, 신문들이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저 새끼들은 찍어만 주면은 바로 배신 때려갖고서 유권자들을 알기로 우습게 한다. 주인 대접을 안 한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근데 신문이야말로 일간지 같은 경우 365일 중에서 딱 하루 창간 기념사에다가 독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거 딱 쓰면 364일은 배신 때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독자들은 멍청하게 딸려가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조폭들처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당할 만해요. 안 끊거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나는 앞으로 우리 신문에서 가능하다면 독자라고 난 호칭을 바꾸려고 해요. 마치 저기, 저기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응? 위민관을 여민관으로 바꾸는 것 같은 위민관. 이치로 나는 독자를 주인님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주인님. 그런 자세로 하면은 한부 쌓이면은 내가 볼 때 멀지 않은 장래 르몽드 정도 뛰어넘지 못할까요? 조선일보가 목표가 아니라 독자들이 주인이신데 확실히 인식만 해주면 그건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 절실함이. 하여튼 아직은 이제 우리가 자본이 없어서 일을 벌이지 못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봐요. 제가 이 구조론 게시판에 시사 리터스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실험인데, 저는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취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신문 기사보다 더 뛰어난 게 댓글에 있어요. 댓글. 근데 댓글 스타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전혀 조명 못 받고 있어.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유죄 입사를 할 때는 농객 100명한테 전화를 해가서 농객 100명을 모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요 100 이자 하나밖에 못 줬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섭외해서 그 그냥 댓글로 묻혀지지 않게 그러니까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 댓글의 순위 안에 들어간 성공적인 댓글에는 그만큼 뭔가 이 보상을 줘야 돼요. 그 댓글들만 딱 모아놓는 그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허핑턴 포스트는 칼럼만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냥 그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비하 구분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철학과 사상을 제시하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네티즌들을 그러니까 댓글만 달고 있는 그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잉여력 네, 그 잉여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언론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꿈만 꾸고 있어요. 꿈만 꾼 지 20년 됐는데. 김동열 선생님 이제 칼럼 삽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역량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투자를 유치해서 100억 정도 만들어서 충분히 그 오마이뉴스를 단번에 이기고 한겨레신문보다 더 팔리고 최후 정도는 10년 안에 조선일보를 제껴버리고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봐요. 미디어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종이신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때 센스 있는 댓글이 진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먼저 봐야죠. 그렇죠. 기사보다 댓글을 먼저 봐야죠. 기사는 제목만 보고 몇 번의 내용은. 댓글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핵심이 있어요. 댓글은 진짜 전국을 찔러. 순철살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 댓글러 한 100명만 모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 양반들의 전투력 막강해. 그 잘하는 중에 댓글이라는 게 토요토로 잘하는 사람들이 빙삼. 김빙삼인가? 김빙삼. 예. 그 양반의 그 촌철살인의 댓글러인데 그 양반은 신문 기사를 쓴 게 토요토를 하지만 그런 스타들, 트위터나 댓글 스타들 한 100명만 모으면 평정할 수 있다고 봐요. 진짜 그런 댓글이 그 칼럼보다 더 가치 있는 시대가 된다는. 칼럼이 이만큼 길게 쓰는데 댓글은 이만큼으로 조지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 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뭉쳐서 해야 될 것은 분산시켜서 해결하려고 하고 분산시켜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뭉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엇박자 문화 같은 게 있지 않나. 응? 예를 들어 우리 뭉치자 하는데 내가 볼 때 살얼음판에서 뭉치면 이게 다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그건 전제가 굳건한 대지 위에 뭉쳐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는 그건 분산시켜서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화시켜서. 일단 발생량을 줄이는 거죠, 그건. 그래서 가정 단위에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닭장으로 들어가서 퇴비 만들고 뭐 이렇게 이 이제 생태계 순환고리만 만들면 건강하게 돌게 돼 있거든요. 이게 쓰레기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 가정 단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거의 다 그 안에서 해결하고 하면은 최소화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건 막 뭉쳐서 응? 쓰레기 매립장 크게 건설해서 거기다가 모아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 특히 폐기물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나는 분산시켜서 짧게 쪼개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에너지 문제 같은 것도 짧게 쪼개서 이렇게 해결하고 하여튼 뭉쳐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면 일단 교육이 돼야 되는데 개념도 없고 우리 아직 나라 사람들이 개념도 없고 시스템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지만 군대 얘기를 자꾸 병역 문화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 내 사로만 보고 사격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전해발해 갖고서 엽사로 보지 말고 일단 내사로만 딱 나한테 주어진 실탄이 한 발이니까 요거 적중시키겠다 해갖고서 내사로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엽사로를 이렇게 좀 돌아봐주는. 근데 우리는 전회가 너무 넘쳐서 내 건 분명히 헛방 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엽사로를 자꾸 보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끼리도 그런 거예요. 보면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업무 예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건 좋은데 자칫 내 거 열심히 안 하고 옆에 거 관여하다가 내 건 100% 그르치고 옆에 동료하고 갈등만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때 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딱 정리해서 이렇게 갈라주는 거야. 리사로 열심히 가라. 이쪽도 이렇게 하게 할 거고. 그리고 결과는 총점을 내서 우리가 평균 점수가 잘 나오면 우리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리더십을 말해주면 되는 건데 자칫 리더십이 우리 박근혜 정도 되면은 서로 막 부딪히잖아. 너 니 사놓고 쏘지 말고 옆사놓고 쏴. 어? 이렇게 막 원나하게 사격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백발 백패지요. 백중이 아니라. 그래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난 너무 오래 걸린다고 봐요. 우리 한국 사회를 황폐화시키는데 사실, 오래 걸려요? 예, 너무 오래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욕심을 좀 내는 게 어쨌든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연이 한번 황폐화되면은 이것이 훼손 복원되는데 적어도 10배 최소 10배의 양과 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한 100년 정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훼손시켰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도 운 좋은 분들만 이렇게 모여 계신 거라고 나는 보는 거고 상당 부분은 거의 훼손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찍은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저는 이제 괘씸하다는 생각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측은지심을 갖고 보거든요. 네, 진짜.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볼지라도. 근데 이게 회복되려면 얘기한 대로 100년 정도 짧게 1세기만 보더라도 이거 10배면 1000년 걸리는데 이게 진짜 너무하잖아 이건요. 지금 초광속 시대니까 한 100년 정도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제가 좀 짧게 한 50년 정도 깎고 25년 깎고 그래서 문재인도 욕심내고 그랬던 거죠.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또 교육을 교육대로. 그러니까 우리 김동연 선생님이나 이호연 선생님 지금 아니 교육 차원에서 걷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나도 나지만 글쎄 뭐 그건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집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집에 있으면 삼식이 아닙니까? 삼식. 맞아. 계속 버티면 쫓겨나. 쫓기나. 저기 저 옷 같은 거 왔는데 옷이 깨끗하게 해서 왔어. 내가 받았다. 미치 뭐 적기로 못 챙겨가지고 택배로 보내라 그랬어. 사모님 성은 배혜영 씨. 예. 그게 이름도 알게 됐네. 이제 이거 술래 때문에 들고 왔어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나요? 계속 아 걸으면서 네. 이제 다음 일정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것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일이 그냥 혼자 걷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하니까 사건 없이 그냥 그러면 재미없잖아. 좀 재밌는 거 만들어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혼자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다 뜻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뜻을 모으는데 는 이렇게 5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구조론적으로. 5단계가 항상 모든 게 5단계가를 해야 되니까 이 많은 거야. 하여튼 이원영 교수님 참 사과뭉치야. 좋으면 혼자 걷지. 뭐 이름 하나 여러 가지 이게 막 눈도 끼치고 아우. 아니 나도 오늘 이 자리 일부러 만들려 그런 게 아니고. 아이 가한테 구조론 식구들하고 이제 2년 동안 못 본데 막걸리는 못하더라도 한번 만나고 가서 날짜를 잡아보니까 아니 이 날로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날이면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뭐 한 판 또 이렇게 재밌는 대담이 벌어지겠구만 해가지고 지금 이래 한 거. 아니 뭐 선거에서 이기고 해야죠. 네?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모임을 해야지. 선거 전에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죠. 선거는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난 이기는 거 하고 그냥 뭐 이기, 아니, 이거는 무조건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이기는 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할 얘기가 많고 재미가 있잖아요. 이 선거 전에는 안철수 저렇게 빙실한 거 몰랐잖아, 솔직히. 맞아. 경상도 말로 빙실하 그러는데. 아, 이거는 욕이 아니고, 그냥 경상도 말로.
병신이 아니에요. 좀 병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병신. 병신. 병신하고 병신 틀려요. 아, 경상도 말이 좀 매력이 있구나. 홍준표가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하는 거죠. 영감탱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경상도에서 그러다 봐주고요. 맞아요. 저는 어릴 때 5살, 6살 때부터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면 혼나요. 아버지 이렇게 진짜로 붙여야지. 저도 이원영 교수하고 이제 어저께 오늘 같이 걸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이원영 교수가 같은 연구 같은 건물에 연구실 있어요. 연구실 4층? 네. 저는 5층이고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 반대할 때부터 이렇게 같이 엮여가지고 엮여가지고 사람을 낳네요. 엮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뭐 4대강 사업 반대 같이 하다가 또 이제 교수협회 만드는데 또 엮여가지고 공동대표인 3인 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 잘리는 건 안 잘리셨어요? 저도 잘렸는데 그 완전히 했구나. 6.25 때 태어났어요. 50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2015년이 65세 정년인데 우리가 교수협회를 2013년에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가 정년 퇴임을 2년 앞두고 교수협회 만드는데 공동대표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그냥 뭐 2년만 참으면 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연금 받고 잘 살면 되는데 그때 교수협회 이제 창립총회를 했는데 30명이 모여가지고 이원영 교수가 이제 공동대표를 3명을 뽑자. 왜냐면 옛날에 26년 전에 이제 1987년 그 60, 그, 항쟁 그때 이제 이겨가지고 모든 대학교에 교수협회라는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대에서 이제 교수협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그때 총장이, 현재 총장은 이제 아버지였어요. 그, 이종욱 그 총장이라고. 그분이 원래 삼익건설 그 건립, 만드신 분이었어. 이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협회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는데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그냥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뭐, 그, 대표하는 사람 딱 잘라버리고, 뭐, 전부 다 불러가지고, 뭐, 협박하고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냥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6년 동안 교수들이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주주구듯이 있다가, 이제 저희가 2013년에 이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약간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좀 반한 기질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대표를 뽑는데 이번에 세 명을 뽑자. 옛날에 한 명 뽑으니까 짤리니까 그냥 와야 되더라. 세 명을 뽑자 했는데 이원영에서 제일 먼저 자기가 대표하겠다고 손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재영 교수라고 화공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원래 이 사람이 삼파거든요. 삼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충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럼 자기가 대표를 하겠다. 한 자리가 남은 거야. 누가 이 한 자리를 채우느냐. 네. 서로 이제 아까 그 뭐 고향에 목에 누가 방울 다는 식으로 그치. 저 사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렇게 자기 학생은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야 이걸 참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언하더니 와, 뭐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년이 1년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여기는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지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은 하지는 말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이 걸린 건데 이걸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누구든 자원해야 된다. 예, 그때 나오시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만히 있는 거야. 어?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발언을 해가지고, 아,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대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대나 뭐 인문대에서 한 사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경상대, 인문대, 법정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2013년 전에 한 2, 3년 전에 그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놈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골치 아팠는데 하여튼 이제 경희대 태권도과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놈이 이제 밥 먹는데, 아침밥 먹는데, 제가 그때 한 2010년경이나 됐었나? 아빠, 수원대 노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노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아빠, 아버지, 정년하시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혀인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자, 이제 마지막 한 대표 한 자를 누구 뽑느냐 이제 하는데, 그때 우리 아들놈 한, 그 말이 탁 떠오르더라니까. 정년퇴임 하시죠. 좋은 일 한번 하시죠. 이게.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일 여기서 내가 이걸 뒤로 빼면은, 이건 아들한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기에는 부모가 없다고. 그놈 아들, 그놈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못, 안 하면 제가 한번 해보지요 하고서 세 번째로 이제 손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됐는데, 그만 1년 만에 잘렸잖아요. 잘리고 나니까 봉급이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노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그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90 거의 가까이 되시니까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요양병원 병원비 돼야 되지. 그때 우리 둘째 놈은 이제 대학 4학년이었어요. 학비 돼야 되지. 예? 생활비 돼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그 퇴직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면은 연금의 반절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직위해제하고 파면은 달라요. 직위해제는 이제 그 직위에서 이제 그만둔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년되면은 그냥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파면은 이제 알았는데, 임용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라는 게 자기가 반절을 내고 그 학교에서도 반절을 내는데, 임용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낸 연금은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하수 연금 신청을 하니까 반절만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2015년 8월 31일 되니까 학교에서 연구실 빼세요. 이제 통지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령이 됐으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 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사학비리가 많고 뭐 그렇지만, 정년 퇴임하는 당시에 파면 상태인 건 제가 최고예요. 최초예요. 최초. 정년 상태인데 파면 상태니까 이게 그 제가 최초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구실 빼고 이제 뭐 그러다가 결국 1년 2개월 지나가지고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우리 승소, 마지막 승소해가지고, 마지막 승소. 그러니까 1년 5개월 그 봉급 못 받던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자, 무려 20% 이자 쳐가지고, 4천만,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사학 비리 그 뭐 분쟁이 많았는데, 최초로 그 위자료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자료도 2천만 원을 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김실은 배가 들어온 거지. 한턱 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1년간 계속 쏘았습니다. 아, 그래 대법원에서 국기 취소되니까 연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오늘 왜 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 그렇게 파면되고 난 이후에 판소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의 오늘 제목이 그 와우리 심술가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를 괴롭힌 총장을 빗댄 그 판소리를 오늘 개발했는데, 오늘 그걸 좀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죠. 지금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좀 이따 들을까요? 지금 하시죠. 지금 한 곡. 그러니까 먼저 이래 그 말씀하신 김에 그 한 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게 그 부채가 있어요. 부채 가지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뭔가 잘 풀어지라고. 여유가 문 열려 있어요? 테이블티. 이 원장 교수님 문 열려. 아, 문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얘기는 다 재밌는데 돈 얘기하면은 조금 그래요. 그 교수님들은 역시 빡시어. 총액은 그래서 내가 안 물어봤네. 기지국가봐.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더 큰 목돈을 받게 됐어. 지금 3년치. 아. 아시게 하고 이제. 3년치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네. 아니, 저는 한 받았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받아가지고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한번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사님은. 이사들은 남자가 달라. 크게 한 턱 쏘신다. 네, 여기 아마 마이크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원래 판소리라는 게 판, 판이라는 게 마당을, 마당에서 판을 깔고서 이렇게 입성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논으로 나가든지, 뭐, 논도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 있자. 그냥 한 번, 뭐. 그래. 야 2010. 박수 한 번 치요. 2012년부터. 2012년부터. 이호영 선생님, 마이크를 좀 저쪽. 아, 마이크. 자, 돌려놓으세요, 그냥. 아, 그렇죠. 돌려놓으세요. 아, 돌려봐, 이렇게. 아, 오케이. 그 2012년부터 이제 사실 제가 공과대학 환경호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쪽 판소리 거리가 먼데 그때 무슨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판소리 배우는 우리 친구 따라가지고 판소리 배우기 때문에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판소리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사회음악과 달리 관중과 요새 유행하는 말로 소통. 소통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적당한 때 잘한다 해주고 멋지고 뭐 귀여워하다 좋다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추임새를 넣어야지만 이게 좀 더 재밌지 그냥 서양 음악 듣듯이 조용히 들으면은 판소리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추임새 뭐 아무렇게 하면 됩니다. 일을 시키시네. 이제 그 판소리 심술가라고 이게 원래 뭐야 흥보가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은 그 원래 판소리에 나오는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사를 개사해 가지고 우리 이제 수원대 사태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사를 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이제 그 좀 맞는 거고 옛날 옛적 경상 전라 중청 삼도오름에 놀부 형제가 살았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본디 놀부란 놈이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째 쫓아낼 것인고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 애들 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하는 것이랬다. 얼쑤 심술 넣어야지. 얼쑤 얼쑤. 근데 앞 첫 번째 잊어버렸네. 대장군 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원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일가는 과객 양반 채울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 어쩌고 소란이 보면은 땀나 짓고 거사 보면은 소고도적 의원 보면은 침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 큰 애기 겁팔 수절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제주병에 오짐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마한 건 변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떼고 안진뱅이는 택견 꼽사덩이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 전에다 말 달리시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런 모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세월이 흐르고 흘러 21세가 되었겄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에 수원대라는 와우리 있었는데 왕 노릇하는 총장이 심술이 산악비로 소문이 났겠다. 2013년 3월 19일 이원영 교수가 홀에 나타나 노수협의회라는 요상한 것을 만드니 깜짝 놀란 총장이 부인과 처남과 함께 교수협의 탄압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미행하고 감시하고 연구실을 폐쇄하고 방패라고 소송 걸기 소청 결과 불복하고 법원 판결 무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시범대라고 소송 걸기 수반을 시켜 봉급 끊고 퇴직연금 반토막 내고 폐륜 교수라 욕하더니 파멸에다 재판이기라! 이런 지금! 이런 못 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아이, 좀 약해서 한 대목 더 하셔야 돼요. 어, 네, 감사합니다. 죽이는 생각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그 이원영 교수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뭐 그냥 아이 걷자고 막 걷고 어저께 오늘 어저께 27km 걷고 오늘 20km 걸었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건 아직은 쌩쌩하구나. 그래서 그 이원영 교수를 참 제가 존경하는데 나이부터 내 초보다 나이 약간 연대가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곡을 하나 하겠습니다. 판소리 그 춘향가에 갈까보다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옥중에 갇힌 춘향이가 이도령을 자기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만에 한용운 스님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철학은 칸트님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원영 교수의 님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원영 교수가 그리워하는 님은 핵 없는 세상, 핵 없는 한반도, 핵 없는 지구가 이원영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원영 교수가 그 핵 없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심정은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심정보다 더 강렬하고 더 비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향이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원영 교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갈까보다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때의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후련님 생각이 간절하여 갈까보다 갈까부다 님 따라서 갈까부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갈까부다 바람도 시어남고 구름도 시어넘는 수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람에 다시어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님 따라 갈까부다 하늘의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렴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일이 막혔길래 이다지도 못 보는 고 이제라도 서주가 3월 동풍 연자되어 님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이다가 밤중이면 님을 만나 만난 청회를 얻고 지고 위년을 꼬여 늦고 영영 이별이 되었는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 운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해주신 이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 전체 흐름에서 사회자로서 궁금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행할 거에 대해서 내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본인이 해온 말도 있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이제 구조론의 김동률 선생님께서는 그 주변 강국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한웅 선생은 싸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 현장에서 또 보는 외부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저한테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주변 강국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요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그런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별히 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그 해외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벌써 문제가 거의 90% 해결된 게 아닌가.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던 사람이 푸틴인데 푸틴도 이번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베도 이번에 거절을 못 쳤고 유일하게 이제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탄핵당하기 직전이야. 트럼프 이 양반은 이 미국의 역사라든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분 같아.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박근혜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FBI 국장을 넌 해고야 하고 해고시켜 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후보 국장이 50년간 FBI를 해먹었는데 5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드렸어. 닉슨도 못 건드렸어. 왜냐면 모든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대통령의 사생활 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년간 후보가 미국을 주름잡을 동안 미국 대통령 중에 약점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 없었던 거지. 케네디도 그 마릴린 모로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 파일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쟤 자르자 그러면 마릴린 모로 파일 깐다 이래가지고 케네디가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자기 동생을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쟤 좀 어떻게 해봐라. 그 정도로 그 막강한 게 FBI거든요. 대통령 못 건드려. 그리고 10년 임기가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넌 해고야 하고 해고시켜버렸어. 세다. 세긴 세네요. 그런 짓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닉슨인데 그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그 트럼프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 회사 직원은 그냥 해고시켜버리면 되는데 이 닉슨이 법무부 장관을 해고하려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아니, 해고라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수사하는 수상을 잘라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냥 사표를 써버린 거예요. 그 차관한테 그래요. 차관 또 사표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차관 부하한테 얘기해서 잘랐어.
그러다 자기가 잘렸지. 그러니까 장관 또 사표를 쓸지언정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차관 또 말을 안 들어. 우리나라는 다 말 듣지. 우병우나 뭐 김기춘이나 뭐 우리나라 장관들은 박근혜가 말하면 다 말 듣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관 한 명 그 유진종인가 사표 쓴 양반 있잖아요. 미국은 다 유진종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국제 정세가 너무나 이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인기가 너무 좋다. 우리가 국내에서 보기에는 박근혜가 인기 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외교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멍청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명도나 명성 때문이지 이게 없으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 인망이 있으면 해외에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는 문재인을 건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푸틴이 문재인을 함부로 건드리다간 자기 나라에서 인기가 추락해서 자기가 이렇게 될 판이에요. 어떻게든 트럼프가 살려면 문재인하고 화려하게 막 정상회담을 해서 그걸로 어떻게 지지율을 조금 올려야 돼. 그 아베도 그렇고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인데 시진핑은 옛날에 박근혜하고 어떻게 잘해가서 지지율을 좀 올렸거든요. 그런데 박근혜가 돌아서는 바람에 지지율이 엄청 추락해 있다. 그래서 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선시대 왕들도 인기가 없으면 엄청 고민했어요. 백성들이 날 싫어해 그럼 막 엄청 고민한 거야. 그래서 그 조선시대 왕은 자기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왕비를 갈아치워 장희빈 이런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후궁을 갈아치우는 거죠. 인기 올리려고 후궁 정치 이게 숙종이 제일본 정치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세계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도 자기 지지율을 엄청나게 관리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 인기 있는 지도자하고 어깨동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문재인을 건드릴 수 있는 외국의 지도자는 없다고 봐야죠. 문재인이 그렇게 인기 있나요? 우리나라가 인기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촛불이라는 촛불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레벨업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봤을 때 대통령이 됐으니까. 옛날부터 오바마가 글피다면 한국이었다고 듣고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워야 돼.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돼. 한국을 따라해야 돼. 그러면서 실제로 오바마가 많이 했어요. 트럼프도 그러고 있거든요. 저기가 그 뭐야 대선 선거 운동을 하는데 TV를 뭐 모니터를 몇천 대를 샀는데 다 LG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이 한국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하고 스마트폰하고 뭐 가전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다 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관심이 있어도 박근혜를 보면 아, 쟤는 좀, 쟤들은 좀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 문재인이 되면 아, 다르죠. 정상적인 대통령이 됐다. 그렇죠. 일단 박정희 때만 해도 워낙 인기가 없어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유일하게 하려는 사람이 가봉에 봉고 그 양반은 정상회담이 직업이야. 전 세계의 그 나라를 제발 불러줘. 그 양반이 이제 그때 가봉 인구가 80만이었어요. 근데 300만이라고 뻥쳤어. 그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냐면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비행기 타고 가봉에 들어가면 이사들이 다 우통 벗고 이렇게 과일 따는 척 하고 있어요. 시켜놓은 거야. 너 저기 가서 우통 벗고 과일 따는 척 해. 그러니까 밭에서 괜히 여성들이 우옷을 안 입고 젖가슴을 내가지고 일하는 척 그걸로 먹고 살았어. 아, 관광자원이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표 장사. 우표를 발행해가지고 김일성하고 누가 더 우표를 많이 발행하는가. 그래서 피지, 통과 이런 나라들하고 우표 경쟁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해외 방문하고 젖가슴 내밀기하고 우표 장소 요세 가지로 먹고 산 거예요. 나라가 80만이 80만 그렇죠. 가봉 지금은 한 300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도 300만이라고 뻥쳤어. 인구 80만밖에 안 된 나라가 박정희하고 회담을 한 거야. 그 우리는 와 외국 아프리카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하는가 보다. 그럼 전두환 때도 한번 그랬죠. 그래서 뭐 가수 정수라고 듣다 이런 말도 있고 그 정도로 이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다 깔본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꼭 뭐 진보 정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 만만치 않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나가야 돼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다 전 세계가 다 일본을 막 우러러봤어요. 요즘은 좀 이제 일본이 안 나가니까 아베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러고 제가 궁하니까 막 히틀러 짓 하네 이러고 깔아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엘리트들은 다 한패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는 엘리트 당이란 보이지 않는 당이 있고 그 당이 전 세계를 다 주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민주당, 뭐 공화당 이러고 있지. 근데 이 전 세계가 이면으로 돌아가는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엘리트는 한패예요. 그걸 우리가 깨뜨려 봐야 돼. 그리고 유태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력화가 돼 있고 그런 그 엘리트의 지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조중동이란 말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동아일보가 갑자기 돌아선 게 이게
처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 혼맥으로 한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성씨 집안이야. 옛날에는 동아일보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도 지금 동아일보 출신인데 그때 가면 7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근데 그 동아일보 똥 사태가 84년인가 그랬어요. 그 고창 농민들이 동아일보 본사에 올라가서 사무실에 똥을 던졌어. 똥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천 김성수 이 양반이 그 바닷가를 개간해가지고 소작을 줘놓고 그걸 바닷가 염전이라고 사기쳐가지고 토지계획에서 빼버렸어요. 그 이승만이 토지계획을 하는데 이건 염전이지 토지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거는 바닷가에 있는 뻘밭이지 토지가 아니라고 토지계획에서 싹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농민들은 80년대까지 계속 소작을 하면서 소득의 절반을 뺏긴 거죠. 근데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서 그 이익으로 동아일보를 만들어서 오늘 고려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고려대 뭐 인천 뭐 독립운동도 했다 그러고 막 애국지사라 그러는데 그게 다 고창 농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학 건물은 돌로 잘 지어놨어. 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저렇게 했냐. 고창 농민들이 지은 거야. 근데 아마 그 나중에 제가 신문을 귀퉁이를 보니까 무슨 고창 농민들이 사과문 비슷하게 해서 돈 받고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저 정확히 결말을, 최종 결말을 모르는데 제가 또 이제 거기서 한 보름 동안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거기 가서 정경들하고 싸워서 정경한테 야, 씨, 새끼야! 그러고 막 니들은 전두 안 뚫고 빨다가 죽어라! 그러고 보냈어요. 정경 한 명이 막 나하고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야. 근데 자기는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니하고 안 싸워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왜 나왔지? 다시 한번 해줘요. 동아일보 이야기. 그러니까 인맥으로 중앙일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한 집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나마 조금 덜한 것도 그 부인이 홍씨 집안이 원불교 그 익산 쪽이란 말이죠. 그분은 집안이 익산 쪽 집안이니까 익산 쪽 시민들을 너무 쥐잡듯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이 사회에는 엘리트들의 보이지 않는 이너서클이 있고 걔들이 전 세계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아 문재인 괜찮아 하면 아 문재인 괜찮구나 이렇게 여론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밑바닥에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 국제적인 수원대 이인수가 평소에 하던 지론하고 좀 비슷하네. 그 저기 야 나 그래봐야 다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너가 왜 까부냐 이거야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하는 거를 그걸 스톱할 수는 없고 뭐 그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저기 저는 뭐 전 이장 늦게 제가 관운이 터져갖고서 시골 이장 우리 마을 이장을 했어요. 전임 이장에 계셔서 제가 지금 힘을 못 쓰는데 어쨌든 늦게 제가 어떤 관운이 터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이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권한만 쥐고 있는 거지만 대통령 권한이 우리한테 많이 쏠려 있다고 하지만 마을 이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을 이장은 공식적으로 3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서 4권, 언론까지 장악하고, 마을 방송을 장악하고. 주민 여러분 비료 찾아가서 이게 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네. 방송, 여기다가 저기 소비자 보호원까지, 마을에 뭐 물품 구입하는 거 이런 거까지 싹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이런 거 싹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제가 권한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치는 같은 것 같아요. 사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이장을 열심히 잘하잖아요. 나만 열심히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옆 동네 이장들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왜? 잘 나가니까. 아니 옆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하고 야 그 동네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맨날 먹고 띵까띵까하고 뭐 좀 낙후된 동네였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거 아닌데 우리 이장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아, 우리 이장은 뭐 하는 거지? 네.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옆 동네 이장도 듣고, 옆 동네 이장도 듣고 그럼 애들끼리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의 그, 이제,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제 그 어려워지기도 하고. 소외되고 자꾸. 근데 이제 아까 저기 우리 김도원 선생님 말씀하신 건 옆 동네 이장이 진짜 잘하려면 잘하는 동네 이장하고 친해져야 되잖아. 지가 인기가 떨어져. 그럼 옆 동네 이장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 자체로 시너지 효과를 나는 네.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나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야. 작은 그 우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비교하면 내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 트럼프 못 따라와요. 트럼프는 좀 노력해야 돼요. 박근혜 따라오려면 내가 볼 때는 일단 적어도 18년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트럼프 아무리 지가 응? 지금 막가파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따라오려면 어림택도 없어요. 박근혜 내공 대단해요, 사실요. 눈에서 레이저나.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나는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 몇 달 동안 우리는 뭐 텔레비전 이거 안 볼 수는 없고, 그죠? 키면은 이름 숙자에 그냥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진짜 무진장히 받아듣는가 봐요. 그 얼굴도 비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텔레비전이라는 게 이 매체가 그림을 안 깔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기본으로 깔리는 그림이더라고, 이게. 뭐, 굳이 목소리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도. 우리 다 하는 것들을 종편에서 계속 이렇게 해줄 때마다, 일단 박근혜 이름 딱 들리고, 막, 그 얼굴 보이고, 막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거 안 듣는 것만 해도, 아니, 진짜 한 3일 정도 됐잖아, 이게. 아, 텔레비전이 바뀐 것 같아. CNN 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는 것 같고. 아, 굉장히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되면은, 사실 우리한테 또 식상함을 줄 수 있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일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영역이 이제 지금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제대로는 저기, 저 문재인 아니더라도 하이에나 근성이 있어서 항상 그 정권 초기에는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속된 말로 빠르졌다고요. 그게 조선일보의 속성인데 뭐.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진짜 이 시민들이 다 개념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1년 안에 내가 죽어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노무현 혼자 호랑이 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질투했어. 저 새끼 뭐야. 내가 해도 쟤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죽을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조중동이 얼마나 악질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 이 대목에서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데 난 조선일보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나 진짜 조선일보 절도 운동 안 했어. 아, 나 진짜 몰랐어. 몰랐던 거야. 나중에 하면서 알았는데 아우 얘들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애들이더라고. 가장 무서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하나씩 하나씩 알고 보면 우리 얘들은 그냥 사람 목숨을 거의 파리 목숨 정도로 생각해.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맘만 먹으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다. 아, 네, 언제든지. 뭐 지금도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없어진다? 누구를 의심해야 돼? 조선일보 무조건 의심해야 돼. 조선일보 가서 문제하면 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네. 이걸 빨리 저기 그 네. 이번에도 저기 그 뭐야 그 청문회 때 아니 저기 저 특검 때 그 걔 누구죠 저기 그 최순실이 폭로하네 왜 노승일이 있잖아요. 노승일이가 그거 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영태는 그 중간에서 갖고 지금 구속도 되고 그러는 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고영태. 아. 걔는 딱 봐도 약하더라고. 그 내공이. 예. 하여튼 어쨌든 아까 이장 얘기하다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이장도 그런 것 같아요. 김 선생님, 그죠? 이장도 아니 지금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가 진짜 멀쩡한 이장이 들어있고 잘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박교수 이장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인기 올라가. 구조론에서 말하는 그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다 개념이 없어서 적들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밤이면 어떠냐. 이게 우리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중동 입장은 이걸 말로 보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로 보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베네수엘라는 모든 자본가들이 파업해가지고 옛날 구러시아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게 아니고 자본가가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본가가 자기 공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불량품을 찍어 생산을 해버리고 이런 걸 자본가가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때 미국에 가서 부시한테 아, 나 미국 좋아해 이렇게 한번 빨아주고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아, 노무현 이제 깨갱했지? 깨갱했어? 너 지금까지 깨갱한 거야? 정신 차렸지? 뭐 이건 거야. 군기 잡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아, 저 새끼 노무현 저 새끼 빙시야 이가 반미면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 가가지고 아이고 부시했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실제 상황은 베네수엘라 상황이에요. 자본가들이 자본 파업을 해보면 노동자 파업보다 100배 효과가 있어. 노동자 파업해봤자 자본가들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자본가들 파업해보면 그냥 국가 넘어가 버려. 그 상황이고 부시가 그걸 한국을 때리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살기 위해서 미국을 한 빨아준 거야. 아, 나도 뭐 미국 덕분에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정의당 이런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르고 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래라는 걸 몰라. 우리 당이야? 아니, 하여튼 들어보세요. 그 지식인들이 그게 이면에서 있었던 거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무현 개인의 성향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무현 개인이 아, 미국이 좋아서 친미발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곧 심상정 대표 만나고 그 얘기 할게요. 당원으로서. 아, 당원. 많은 사람도 알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1년 안에 자기가 살아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개념이 없이 아 씨, 우리가 밤이면 어떡해 이런 말 하면 어때? 뒤져요. 걔들이 가만히 안 있어. 걔들은 힘이 있고 미국을 동원해서 자본파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소독시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상당히 하고 있어요. 조정동들이 뒷구멍으로.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IMF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어떤 김영삼이가 뭐 경제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보이지 않게 움직인 게 있고 한국을 야 우리 한국 한번 보내버릴까 해서 보낸 거예요. 뭐 친 거야. 그냥 목을 쳐버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해고돼서 자살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간 거예요. IMF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노숙자가 생겼냐고.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에 노숙자 없었어. IMF 때 이후 노숙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끝부분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에는 저는 항상 하여튼 대책 없는 낙관론이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겉만 주면 우리는 진짜 참 쫄아, 거간이라도 쫄아 있는데 이제 이거 힘 빠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김동률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적인 거.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문재인 그것도 좋은 거라고 나는 봐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사회자처럼 돼서 죄송한데 이원영 교수님 죄송합니다. 난 진짜 그런 희망적인 걸 메시지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봐요. 저는 이제 시점에서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예를 들면 만약 트럼프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북한을 한번 폭격하자. 그럼 북한이 방사포가 때려버리면 바로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다 날아가버려요. 평택에 수원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다 날아가버려요. 그럼 미국 경제에서 도태버려요. 한국 경제에서 도태되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에서 도태버려요. 그럼 부시가 도태버리는 거죠. 그걸 부시도 알고 있어. 못 건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 알까요? 알죠. 아, 그 정도 머리는 그게 박근혜보다 낫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니 트럼프는 그렇게 개념이 없지만 참모들은 알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면 클린턴 때가 유일한 찬스였어. 거기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때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도 괜찮은 유일한 찬스였어. 그래서 클린턴이 아직도 그걸 후회하고 있는 거야. 아, 그때 북한 때렸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때려. 우리가 커버렸어. 그러면 미국 경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저 문재인, 이제 박근혜 이렇게 되고 이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난 트럼프 무서웠었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 귀여워요. 아니, 요 시점이 며칠 안 되는데 한 3일 만에 귀여워졌어요. 아, 진짜. 뭔 계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있을 때와 일단 그 박근혜가 구속될 때 대통령 우리 하기 전까지 아, 막 사드 갑자기 들어오지 막 우리 진짜 막 정신 못 차릴 정도 했잖아요. 트럼프 무섭더라고. 근데 불과 한 3일 만에 아이 좀 귀여운 걸로 내가 지금 바뀌었어. 아니 FBI 저 S네 뭐 이런 거. S네. 그래. 한국에 원래 그 집에 부모가 없으면은 알게 모르게 애들도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고. 저는 일종의 당선될 때부터 뭐 신뢰를 지지하긴 하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건 트럼프다. 그렇게 옛날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유리한 거야. 그렇죠. 그래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좀 나쁜 생각이다.
거기도 잘 되면서 우리도 잘 돼야지.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센 놈은 절대 안 건드려요. 이 교수님, 이번에 저기 우리 순례 코스 중에 미국은 안 들어가죠? 미국은 1라운드에 없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네.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자기보다 약하고 만만한 애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세다고 보면 절대 안 밟죠. 그래서 장사꾼도 좋은 장사꾼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중국을 환영 공격을 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했지.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미 꺾였다고 봐, 미국이. 경제적으로 사실은 무소불위였는데 중국을 못 건드리게 된 거지. 소로스가 중국을 작심하고 싶었는데 그 하다가 거지 됐지. 그렇지. 아, 그렇게 됐어요? 유태 자본이 실패한 최초 일이.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경제에 어마어마한 전쟁. 그걸 내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절대 그 중국은 건드릴 수 없는 게 중국 경제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중국 집만 잔뜩 지으면 돼. 중국 도시화율이 50%이기 때문에 아직 그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한 중국 전체의 30% 되는 수억 세대 집을 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국내에서 할 수 있어. 우리는 집 지으려면 뭐 외국에서 막 사와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이런 내장재 이런 거 다 좋은 걸 쓴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안 좋은 걸 써. 중국은 자국산만 가지고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어. 시멘트도 있고 뭐 철강도 있고 자국에서 석탄 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급자족으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내수경기로다가 그렇죠. 중국 경제는 송나라 때부터 엄청났어요. 송나라 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3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3분의 2가 송나라 때 중국산이었던. 그만큼 우리가 중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엄청난 나라예요. 단지 이제 모든 계획이 중국은 느려. 중국은 계획을 세울 때 100년 단위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리게 할 때 한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10년도 안 봐. 우리는 3년, 1년 지어놓고 다음에 바로 부숴버려. 근데 이제 그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이 쉽게 저는 망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우리 것도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그게 좋은 거죠. 우리가 위험한 게 중국과 미국의 힘이 기울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기울어지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죠. 속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50도 50으로 딱 교차하게 돼서 누구도 못 이기면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이 활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여튼 저기 옆 동네 이장들이 도발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도 이제 그죠? 나도 이제 우리 동네 이장을 잘 하면서 옆 동네 이장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완전히 망가지게 하면은 이장 이야기가 자꾸 듣고 싶은 거 교수님 어떻게 이 대목에서 지금 어려운 얘기 이제 줬고요. 네. 바닥에 대한 이게 문재인이가 뭐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 뭐 우리 이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직접 진짜 사회를 제대로 받으세요. 직접. 아, 예. 네. 그, 아, 이 문재인이가 뭘 하면 잘할 성공할 것이냐. 이 통장 관리를 못해서 안 됩니다. 이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이장님, 박여수 이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마이크. 예. 네. 그 마이크. 그 박예수 이장님은 우리 저기 오한흥 이장의 후임으로서 성공적인 말리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본인 소개 자기가 좀 하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장 박수입니다. 예. 실권자이시군요. 예, 현 실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어려운 이야기 말고 바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이 마을을 선택해서 왔을 때 사실 제가 어릴 때 좀 난무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뭐 65명 중에 학생 65명 중에 58등을 가장 성적이 좋을 때가 58등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고요. 중학교 때는 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청호라는 호수가 생기면서 저희 집이 못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산길을 하나 넘어오야 이제 교복을 입고 넘어와야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옵니다. 그런데 팬티까지 다 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시절에 버스를 못 탔어요. 그러니까 9시 15분 차를 타요. 모범생이 이제 악동으로 변합니다. 거기서 이 9시 15분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늦게 왔다고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예, 그때 이제 좀 반항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군대 생활도 이제 어영부영 하고 또 이제 그러다가 바깥에서 이제 건설 노무자로 이제 처음
첫 직업을 선택했다가 지금 이제 건설회사 오너가 됐습니다. 아주 작은. 근데 제가 이제 불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구사키 연합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면서 8시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기계들도 8시간 노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대인기피증이 약간 생겼을 때 이 마을을 선택해서 들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오하란 선생님 만나고 전 회장님 만나면서 이제 좀 시야도 넓어지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장 바톤을 저한테 확 던지셔가지고 얼떨결에 들고 이제 뛰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외부인인데 이장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대목을 좀 질문 잘 해주셨어요.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1가구에 빈집이 한 7가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개월 만에 제가 이제 마을 원주민하고 이제 경선을 해서 제가 이장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원래 법을 그때부터 위반을 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행정자치부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자에 대해서 이장을 할 자격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법을 위반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마을에 일을 하면 뭐 마을 회의를 하고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이제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 내고 뭐 이런 걸 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통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동이면에 이제 처음으로 좋은 이장 만들기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장들 의식이 이제 변하지 않으면 마을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공감을 했고요. 또 그 이 좋은 이장 학교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준 걸 바로 실행에 옮긴 거고요. 그래서 또 동이면 이장 협회장이라는 그 최고의 권력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장 학교를 진행하면서 정말 뭐 뉴스나 이런 곳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근데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저번에 이 좋은 이장 학교 연수원을 동이면에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새마을중앙연수원 있지만 이장중앙연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장들이 어떻게 하면 마을 일을 또 전문가답게 잘 해나갈 것인지 아까 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을 하다 보면 너무 늦는다고 하는데요. 교육 안 하면 안 변하거든요. 예, 교육은 해야 되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통장이 마을에서 이제 아까 오한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은 노력들이 좀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예. 문재인하고 경쟁하면 돼.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예. 너를 이길 도리가 없어. 이재명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우리 동네 이장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년 배당 문제 같은 것도 우리 동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돈벌이가 있거든. 이재명이 100만 원 한다면 우리 200만 원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벌어들이면 되거든. 그리고 요새 저 공모사업 얼마나 줘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막 들어와요. 그러고 우리 동네는 이제 옥천군에서 그전에는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었는데 이제는 군수님이 외지에 손님 오면은 여기 저 뭐야 시범 마을에서 참 낯도 두꺼운 거예요. 원래는 안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시거든요. 이게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티켓 주지 말고 아 오다 주지 말고 당신이 이거 잘하면 대통령 하는 거 다음번 20대 진짜야. 그러면 뭐 독립마을 선언을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그것도 가능해요. 아니 내가 그런 거 여기 우리 다리 건너왔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우리가 저기 그 국경 수비대 만들어서 라고 지금 저기 저 지금 분단이 돼갖고서요. 이거 항공로예요 이거요. 우리는 저 아쪽 포항 쪽으로 빠져나가고 일본 갈 때 그렇게 가잖아요. 인천공항 써. 우리 마을로 지나가요. 항공사 안 내면 여기 연공 딱 선포하고 못 다니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또 금강 수계교 막잖아요. 저쪽 완전히 식순환에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세종이고 뭐고 다. 그래서 여기 저 더군다나 옥천 여기 저 201부대
그래서 저기 지금 대대장 있잖아요. 지금 연대장이 무궁화 3개 대령이에요. 우리 마을서 딱 흡수해갖고서 별 4개 바로 달아주는 거 대장으로. 예? 안토 참모총장으로. 이거 하면은 우리가 아니,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매달릴 거 없어요. 우리가 해서 여차하면은 공화국 선포하고 분리독립하면 돼요. 안토 말이요. 다리 건너 안쪽이에요? 네, 저희 이제 행정리에 예, 행정리에 이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이게 상당히 큰 면적을 갖고 있고요. 이 우리 동이면이 22개 행정리를 갖고 있고 이제 22개 행정리가 있다는 건 이장이 22명이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면적이 저희가 이제 산간지방이라 그런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장들이 행정리가 무엇인지 법정리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들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장학교가 여기서 이제 뿌리가 돼서 좀 이렇게 이번에 박근혜 탄핵할 때 촛불처럼 좀 이게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제가 저한테는 믿음이 안 간다. 예. 그래서 좀 이 통장 얼마 안 됐으니까 미뤄 기간이 있듯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달 여유를 주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예. 한 달 정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예. 그 독일의 여고생들이 예. 세월호를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그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고 예. 들었는데 맞죠? 예, 가슴이 짠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 아이디어인데 게스트하우스가 깔끔하게 잘 지어졌다니까 그 여고생들 초청하면 어떨까? 초청해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데? 그 내 어림짐작을 한 20-30명쯤 되는데. 뭐 우리 저 우리 아 우리 그 정도 그래서 그 초청하겠다면은 내가 다리를 놔드릴게요. 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청하겠다면은 그 저기 소문해가지고 그 제 주위에 독일말 잘하는 교수가 있으니까 그 해가지고. 여기 초청해가지고 아니 이원우 교수님 지금 저 독립국 선언한다니까 뭐 정보국장 자리 하나 원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시죠? 나는 떠난 사람이야. 떠난 사람이니까 지금 아이디어가 또 나와가지고 예. 방금 이야기 말씀드린 예. 예. 그래서 향수를 그 향수를 우리말로 불렀어. 독일말로 부른 게 아니고 예. 한국말로 예. 불렀다는 게 내가 엄청 놀란 거야. 예.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노래를 불렀냐. 감동스럽다. 초청해서 그것을 여기서 공연을 정식으로 한다는 거야. 유튜브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연을 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걸 듣도록 하는 거야. 예. 그 옆 그래서. 공화국하고 저기 우리 저기 예. 두 저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재밌게 군하고 예, 예. 선물로 제가 감사히 받고요. 금방 예. 이제 제 전 회장님 이제 전관대 대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을이 유명해지면 사실은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이제 경쟁 상대들이 나타났는데요. 경험을 해보면 뭐 어떤 회장님들은 뭐 마을 주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주변 마을 배우 주변 마을의 이장들이 가장 첫 번째 힘이 붙이는 대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를 먹고 사시는 분들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렇게 표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또 경쟁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좀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늘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제 좀 맷집이 탄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이제 때려도 이제 좀 버틸 힘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그 단계 벗어나니까 이제 아까 오 대표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도 이제 조금 눈치는 보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눈치는 보고. 그럼 트럼프가 예, 그 문제 있는 눈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공모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의 자료도 이제 좀 많이 채워서 마을 단위에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들이 마을 자체에서 이제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뭐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뭐 늦게 한다고 주민들 뭐라고 안 하니까 예. 네, 네. 아니, 지금 저기 트럼프 얘기했듯이 그게 되네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군수 정도로 보고 우리는 이장은 이 국격이나 사실 이 힘 자체는 이장은 우리 저기 문재인 정도로 보면 맞겠네요. 얼핏이요. 그죠? 아니 그게 비교가 되잖아. 그런데 우리 군수가 다음번 3선에 성공하려면은 앞서가는 선진마을 이장하고 친하면은 득표에 유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런 이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좋은 이장학교 만들기 같은 것도 바로 선물을 준 걸로 저는 보는데요. 이걸 이제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이 좀 잘 포장을 해서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도지사 더 늦게는 뭐 도지사도 빨리 이걸 가져가든지 아니면 더 빨리려면 그래도 이제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이 이걸 빨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책에 반영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예. 아니 우리가 안달을 하잖아. 그럼 우리는 예. 선물이라고 주는 건데 저 상대가 의심하는 거야. 예. 의심할 수 있는 거 진짜 절대 선물 줄 때는 내가 그쪽에 사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사정 안 해요. 이게 지금 예. 네가 얘기하는 건 언뜻 우리가 자꾸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예. 적당히 튕기면서 그래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게 시골에서 이장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장을 이제 갈등이시 이장이 넘어가면 이게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이장파 후이장파가 갈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예. 인수위원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인수위원회 그런 작은 것부터가 이제 이 이장학교에서 이제 좀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예예. 그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옥천 귀농 뭐 귀촌 귀농인 연합회 이렇게 써 있는데 이분들하고 또 시골 이장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도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 그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재미있는 자리 같아요. 왜 저희 마을이 시골인데요. 와. 우리 초등학생이 몇 명 정도 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31가구에 빈집이 한 약 7가구 정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대충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내일 또 거려야 되니까. 예, 저희가 지금 어디냐? 30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집마다 다 있었어요. 예. 이 대목에서는 뭐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 애를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젊은 층 친구들이 예. 또 오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늘어나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래서 고마워.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 소개된 것처럼 아이들 또 논의구조인 어린이회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우 대표님이 또 이제 또 뉴스에 제공을 해서 뭐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9분인데 내일 또 일정이 또 이원희 교수님 거래. 지금 먼저 오케이 이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아, 이제 지금 현재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일 일정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일 서울에서 한 7, 8명 팀이 옥천역에 8시 6분 차로 도착한대요. 아침에. 그래서 올갱이 해장국을 한 그릇 먹으라 그랬어요. 먹고 여기 그 저기 올갱이 해장국 집에서 먹고 8시 40분에 출발하는 걸로 영동역으로 출발한 걸로 8시 40분. 예, 옥천역에서 영동에서 8시 40분. 출발한 걸로 해서 9시 출발한 걸로 해야 되겠다. 8시 40분. 40분 모여서 잠시 뭐 하다 보면 뭐 물리적으로 9시 출발할지 이제 심리적으로는 8시 40분. 오케이. 네. 이거 오늘 파일로 받아서 그러고 이제 숙소에 대해서 간단한 한 말씀하시죠. 오늘 숙소에 대해서. 오늘 숙소는 또 안타마을에 이제 여자분이 계셔서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주무실 수 있죠, 잘. 예, 예. 예.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뭐 호텔보다 훨씬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준비해 놨고요. 그건 아니고. 예. 대신에 이제 에어컨, 예, 에어컨이 없고, 예, 호텔보다 낫지요. 아, 우리 마을이 최고의 호텔이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성분을 위한 이제 조그만한 방도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이동 시, 예정 시간 한 10시쯤으로 할까요? 어디서? 그 게스트하우스 이동하는 게스트하우스? 여기서. 여기서 10시에도 아 피곤하지 않아요? 아, 괜찮아. 저는 예.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10시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의견들을 들어보고. 예. 아니 뭐 그 사이 뭐. 10시쯤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고 그럼 그 사이에 지금 1시간 40분이 남았는데 사실 이제 요 고기는 고기지만은 라면은 별도로 끓여야 안 되겠습니까? 라면이나 밥에다 뭘 좀 먹고 그렇다. 근데 손님이 요구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이 권력가한테. 항상 앞서 나가는 세대. 그래서 이제 그걸 좋아 이제 고기도 먹고 예, 먹고 이제 그걸 하시면서 지금 예, 3라운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3부. 이제 아까 문재인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예교적인 저 사회자님 예. 죄송한데 그 방청객들이 5분 휴식 좀 아, 하고 5분, 하자는데 어, 들어가기 전에 5분 정도 예. 어, 5분 휴식 아, 네. 3부 겸 5분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그런 공부를 나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일단 미국을 한번 들여다보고 뉴스 정도지만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보면은 아 요게 그전에는 뭐 저기 뭐 30년이 걸리니 뭐 10년이 걸리니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다고 봐요. 스피드
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뭐 길게는 한 3년 정도까지 봐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왜 저 교수님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나왔을 때, 아 우리나라 곧 오겠다.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왜냐면 일본 터지면 우리도 터진다고 보는 거. 안전 불감증은 뭐 일본 못 따라가고 우리도. 그러고 원전 밀집도 같은 거 봐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원전 부품을 갖고서 이건 납품 비리를 저지를 정도면 이건 얘기 다 끝난 거거든요. 이건. 나는 저기 KTX 그 저기 부품 그 저기 납품 비리 같은 건 나는 그건 애교로 봐줘요. 원전 부품을 그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이건 참, 이건 참 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고, 이건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 일본 같은 데서 후쿠시마가 터졌는데 나는 곧 터질 것 같아서 나는 저기 먼저 교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아, 우리나라 곧 터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교수님 바짝 쫄아갖고 나한테. 그때가 우리 큰일 터질 때가 언제죠? 그때가 금년 내가 저기 왜 박근혜 정권 때 한번 터질 것 같다고 내가 그랬었어요. 우리 가나 세월호 전에요. 근데 나는 이런 예측, 이게 감이죠. 근데 이게 빗나가길 바라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기분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예측 빗나가서요. 난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 우리나라를 알려면은 그 일본이나 이런 걸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미국발 하우스포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저 강군 알다시피 어느 날 우리 옥천에 아파트를 막, 우리는 아파트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막 짓는 거예요, 옥천에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해, 아 이게 미국발 하우스포 사태가 우리 옥천부터 터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왜냐면은 시골이라고 얕보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지금 제주 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도세가 제일 약한 도가 됐어요. 충북이. 지금 충북 중에서도 남부 상군, 우리 옥천 보은 영동이 제일 약해, 또 군세가. 그런데 그전에는 옥천군 영동우 보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옥천이 그만큼 군세가 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동군 보은읍 옥천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꼴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남부상군에서 1등 한다고 하면 옥천상군 좋대요. 상군 체육대회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도 그랬어요. 여기서 1등 하면, 남부상군에서 1등 하면은 전국에서 꼴찌에서 3등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남부상군에서 1등이 전국에서 1등이 아니라는 거지.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꼴찌거든. 그러면은 이 하우스포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터진다는 걸 전제로 어디부터 터질 건가를 생각해보면은 가장 도세가 약하고 도세가 약한 데 중에서 군세가 약한 데가 풍선이 왜 터지려면은 제일 약한 데부터 터지듯이. 그래서 우리 옥천에 하우스포 사태 오는 걸로 나는 이렇게 나는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져요, 지금 옥천 아파트.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인구 줄고. 전국적으로 찍고 있잖아요. 네? 인구도 줄고 막 그러는데. 인구는 주는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그럼 돈이 풀려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섯 대씩 사냐? 이게 아니에요. 아니죠. 있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왔으면 당하시던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옥천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절대 옥천은 안 되네. 옥천은 대전하고 통합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대전시 옥천동이 되고요. 아니, 그건 안 될 거예요. 옥천시 대전동이 되면 되더라도 제가 살아있는. 세종시가 생기고 세종 쪽 사람들이 대전으로 집을 옮기니까 대전 사람들이 집을 팔고 옥천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연쇄 효과지. 세종 덕분에 점점 밀려가지고 대전 사람 옥천으로 가고 유성 사람은 대전으로 가고 세종 사람들은 유성으로 가고 저쪽 사람들은 옥천으로 가고 젊은 우리 아들은 다시 세종으로 가고. 맞아요. 참. 옥천은 절대 안전한데. 하여튼 고맙긴 한데 그 말씀이 엄청나게 위하는 데는데 저는 그래도 걱정돼요. 원래 저는 대책 없는 낙관론자인데 저는 사실 걱정은 별로 안 해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사실 그 시간에 나는 재밌게 살라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옥천에 우리 진짜 젊은 친구들이 걱정인 거예요. 우리야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뭐 어때요? 한가까지 넘겼고 뭐 이제 거의. 먹고 사는 건 이제 걱정 없어요. 이제 인구가 줄어서 2000년대생부터는 2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군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보고 뭐고 종북이고 뭐고 이제는 북한한테 빌려야 돼요. 이것도 이제 국군이 돼요. 없어. 옛날에 60만 국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20만 국군. 북한은 150만이잖아. 20만 국군을 어쩔 거야. 인간이 없어.
우리 집에 원래 손님이 이렇게 많이 안 와요. 우리 집 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제 진짜. 그런데 오늘 우리 이원영 교수님하고 뭘 해보면, 도모를 해보면은 거의 뭐 럭비공 같아서. 오 선생님이 이 옥천 도박이 아니라면 그런 유경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하기 궁금했거든요. 누구요? 유경수. 아, 예, 예. 여기 90억 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송대감들. 이제 이 옥천에 수십 번 왔는데 이 그 집은 앞으로 안 지나갔어요. 앞으로. 아니, 한 번도 안 지나갔어. 여기에서 여기. 감독님. 그러니까 옥천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수 가문이. 그럼 친일파라고 봐야죠. 아, 어, 그렇네.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아나옥 한짜리 집이 있냐고. 그래서 오 선생님 여기 도박이면 유경수 가문이나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 조금 알죠. 원래 그 아흔악한 고가 네. 주인이 우리 마을서 안터마을서 살던 송대감이에요. 아. 그 사람들이 영의정까지 지낸 집안이고 송대감들이 네. 형조판서까지 지내고 이런 그 가문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거의 유경수 생가했는 데가 구읍이에요. 구읍. 옛날에 왜 저기 저 기차 만들어지면서 철로 놓으면서 일제 때 왜 저기 양반들 사는 데 어디 감히 들어와 이거 해갖고 밀어낸 데가 신읍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옥천도요. 그래서 유경수 생가했는데 거기 교동인데 거기가 거기를 이 사람들이 언제 그 집을 이제 장만하냐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신문사 있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체록을 해서 이제 들은 건데 김옥균이가 저기 삼일천하를 도모하잖아요. 예. 그때 육시 집안에서 하나 거기 가담을 해요. 아. 그래 저기 명월암이라고 옥천에 김옥균이가 이제 삼일천하 하다가 실패하고 일로 왔다가 도일하기 전에 옥천서 머물러요. 기생이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거기도 있고. 아, 그래요? 옥천이에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그 육종관 씨가 유경수 아버지 고 형제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도일을 해갖고서 이제 저기 삼일천하 이제 실패하고서 일본 가서 이제 망명을 살다가 강점기로 접어들잖아요. 자, 그때 이제 아니 때가 온 거잖아요, 기죠. 그 이제 육시집안이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그 박민족 행위는 그건 이도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이제 추측인데 뺐다시피 해갖고서 아흔아흑한 그 고가를 육시들이 이제 그걸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육시들 그 이제 유경수 아버지 육종관.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에 나오듯이 똑같아, 이게. 응? 트라우마는 거의 여자 쪽으로 유전된다는데, 책에 보면은, 그, 유경수 여사 아버지가, 육종관이가, 그, 거기 살면서, 그 인근의 땅을 다 갖고 있어요. 일제강점이 거치면서 막 그냥 한 개 막 면이기고 막 이래요. 땅이 그냥, 여기 조금이 아니야. 그냥 컴파스로 이렇게, 이거 내 거 하고, 이거 안 그으면은 도저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어요. 친일 인명사전에 공개됐나요? 안 돼 있을걸요. 근데 비행기 헌납운동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다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고 저기 저 지금 유경수가 나온 학교가 어디요? 저기 저 고등학교가 이 어디 무슨 여고? 서울? 배화여고. 거기에 여기 있던 차 있잖아요. 고종황제 타던 차보다 작은 사이즈의 그런 형태의 차가 여기 있었어요. 그게 글로 갔어요. 장난 안 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세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에 저기 대전 가오동에 가오리변전소라고 있었어요. 그래, 전기를 끌으려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세도가라니까. 그 집 한 집을 보고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니까, 지금처럼 토목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된 거예요. 힘이 그렇게 센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돌리냐면은, 일본에다가 저 기술자들을 사갖고서, 이 강물 막아서, 금강, 막아서 발전해갖고 쓰려고까지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또 팍팍 돌아가고, 마인드가 틀렸던 거야, 벌써. 그 시절에. 그리고 그 집은 족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땅이 지금도 저기 육종관 씨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첩들을 하도 많이 건들어갖고서, 너무 저기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또 서울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라, 본댁에서 난 그 저기 유경수, 유긴수 뭐 이런 사람들이 서자들을 그냥 싹
저기 육종관 죽고 나서 대청마을에도 못 올라오겠다는 거 제사 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세상은 개화되면서 이제 서자들도 이제 힘을 쓰는 저기가 됐잖아요. 대전 쪽에 저기 이제 육동일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이에요. 다. 네. 그런데도 애들이 생각 없이 이번에 뭐 박근혜 저기 되니까 뭐 거기서 뭐 응? 그쪽 그 저기 이제 후세대들은 또 이제 서로 또 선거운동도 돕고 이렇게 했어요. 네, 육동일 교수는 알 거예요. 뭐 지방자치 뭐 연구하고 뭐 하는 교수인데 생각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완전히 죽었죠. 뭐. 근데 하여튼 육종관 씨가 그 당시에 그 여자들 신는 신발이 옛날에는 흰 코빼기 고무신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코빼기 고무신, 코 이렇게 뾰족한 거. 그 사람이 그걸 신고 다녔대요. 이건 이제 그 어른들 주변에 사는 분들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걸 신었느냐? 첩이 공인된 첩만 여섯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랑거리인 거야. 그 시절에는 뭐 인터넷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리가 이제 말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누가 아니 전날 밤에는 몇째 첩의 집에서 자고 나왔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는 예의거리로 회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코빼기 고무신을 이제 첩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실제 그 롯데호텔에 유긴수 씨 살아생전에 그 생가 지금 얘기대로 유경수 나는 생가로서가 아니라 고가로서의 가치. 나는 그걸 보고서 이걸 기부 체납을 받으려고 옥천신문에 내가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요. 롯데호텔에 가서 유경수 씨를 만나서 이걸 했어 내가. 옥천신문에 이건 기록으로 나와 있어. 기부 체납하기로 다 됐어. 신문에도 다 보도되고. 근데 그날 밤에 가서 거의 뭐 맞아 죽다시피 했다는 거야. 그 저기 그 유긴수 씨가 그 돌아가신 유긴수 씨의 그 아내한테 이 재산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래갖고서 보도까지 다 나갔는데 없었던 일로 이제 돌려. 참 웃기는 거야 이게. 기부 체납하기로 했던 것이. 이게 아주 엉망진창이고 여기는 이게 재산 정리가 안 돼요. 그 저기 특별조치법을 이걸 넘기지 않으면은 어쨌든 소자들도 자식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 소자들이 나이 먹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럼 자손에 자손으로 내려가거든요. 다 동의 받아야 돼요. 상속이 되려면. 안 돼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 집사. 육수 집안의 최생적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근데 옥천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족문제연구소도 물론 훌륭하게 뭐 박한영 교수나 이런 분들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살아서 지역에서 체록을 해서 이걸 해야 돼요. 옥천신문 같은 데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을에도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구조가 고스란히 여기 박혀있다니까요. 일제 때 징용 붙잡혀가요. 앞집 집에서. 근데 한 사람은 가갖고서 미군 포로가 되고 한 사람은 소련군 포로가 되잖아요. 바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이 일본군 징용으로 불행하게 끌려갔는데 하나는 소련군 포로가 되고 하나는 미군 포로가 되는데 이게 또 모든 걸 갈르는 또 참 아픔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등등해서 이 작은 동네에 그런 거 막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그 김종필의 증언에 따르면 이경수의 그 표독한 그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그게 그냥 생기진 않거든요. 뭔가 누리면서 살아온 그 이력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누리면서 살아왔다 그것보다 첩 여섯이면 생존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쳐야 살아남는다는 거지. 여섯을 쳐야 돼. 그렇지. 자기 친척 중에도 다 쳐야 돼. 원래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 왕자들이 서로 죽이잖아. 생존 경쟁이 엄청 심했겠구만 진짜. 하여튼 그 자손들 정리하려면 우리가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러고 미국 가 있고 또 그중에는 잘 돼서 막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 국유지가 되겠네. 어, 그래서 국유지 되게 돼 있어. 그럼 된, 그럼 된 거. 네. 성공. 손을 못 쓰니까. 성공. 네. 어쨌든 지금 유경수 생가를 해서 뭐 공원으로 만들어서 몇백억을 투자해서 뭐 한다 그러더라. 실질적으로 국유지야 지금. 지들끼리 나누는 방법을, 분배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이게 나눠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구비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야. 아까 이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깨어난 시민의 조직된 힘,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분명히 시골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계속 이제 점점 더 들어올 거고 근데 그 돈을 통해서 이제 뭔가 조직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장이라고 하는 기능도 지금처럼 막 그 대표님처럼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고 더 막 의회에 근접한 어떤 완벽한 형식적인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게 어떤 이 시민 조직화라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골에 살아보니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나쁜 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 있어야 됐고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개체수가 너무 많다든지 그렇죠. 주도권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걔들은 아웃사이더로서 개체수가 약간 그 희소성이 좀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가 돼줘야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긴장을 해요. 마치 야당처럼 의식이 되고 삐딱한 놈이 있어요. 네, 삐딱한 놈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구조론에서 나온 이야기.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곤란한 거고 주도권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개체수 조절과 주도권을 주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 방해자들이 항상 있어요. 당연하죠. 그걸 제거하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가들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움직였던 게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 정리의 의미가 나한테 오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론과 현장이 가치가 된다. 김동훈 선생은 이론과 같지만 실제로는 현장가예요. 현장에서 그냥 갈고 닦은 그걸 정리를 최근에 해가지고 거기에 요새 많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장 이장 쪽으로 현장이 아니고 그냥 제한된 현장이죠. 저도 제한된 현장이긴 하지만 진보의 가장 극단의 현장이지. 제가 이렇게 마을 살아 여기 살면서 느낀 게 뒤통수 맞는 게 있잖아요. 여러 번 맞아보면은 예 아니 이게 감각은 틀려져요. 쇠망치로 맞는 충격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이게 단련이 되면 손망치로 맞는 충격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분은 똑같아요. 뒤통수 맞는 기분은 똑같고 이게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앞에서 쏘는 총은 내가 맞아 죽더라도 최악의 경우 전사자 처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쏘는 총은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이건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이거 완전히 개죽음이 되는 거야. 응? 앞으로 쏘는 그렇지. 아니 방어도 안 되지만 개죽음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누군지도 그렇지. 이걸 옛날에 6.25 때 있잖아요. 국군한테 죽은 사람들은 완전히 왜 저기 어디 뭐지요 그 저기 낭월동 같은 데 죽은 사람들 그 왜 뭐야 그 예. 우리 국군한테 죽은 사람들은 개죽음이에요, 다. 차라리 인민군한테 죽거나, 저 중국군한테 죽은 사람들은요, 다 전부 다 그 혜택을 조금씩 받아요. 근데 아군들한테 뭐 오발탄으로 죽으면은, 이건 개죽음이에요. 뒤에서 써. 근데 시골, 오발탄을 가장 한 죽임이. 그렇죠. 시골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아파서 나도. 아파서. 네. 많이 아파도 진짜 참 많이 고민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우리 마을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뭐예요. 우리 현의정하고 나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적 정권. 대부분 마을은 현의정하고 구의정하고 경선을 해서 아주 나쁘게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아는 놈이 누가 됐든 간에 계속 물고 뜯는 거야. 겉으로는 공적으로 다 접근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적인 거야, 완벽하게. 개인 감정. 그래, 개인 감정. 저는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아주 객관적인 권력의 기제가 작동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자기가 더 크게 상처 입고 자기가 오히려 제대로 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고 제대로 하려면 정신 차리고 에너지가 작동하고 권력이 그 힘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봐야 된다는 거지. 메커니즘. 예, 그게 말하자면 그 반대자들이라는 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반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힘의 구조상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회가 아니라 리의회. 우리 마을에서 최초로 연구해서 이 장이 집행부의 장이니까
분회에 있듯이 시위에 있듯이 리 의회를 만들자. 리를 만들자. 아예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회에서 하듯이 시위에서 하듯이 행정사무 감사도 하듯이 일상적 감사도 그렇죠. 하고 네. 이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들 다 기록해버리고 네,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말도 이렇게 병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언론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녹음기 틀어놓고서 회의를 하면요 절대 함부로 얘기 못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성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을 개혁한 거거든요. 민주당을 시스템 공천으로 바꾸고 사당화를 안 시킨 그건데, 그러니까 표면을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짝짝내갖고 해먹을 수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조직화되고 깨어나게 하려면 분명히 그렇게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더 각성된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음지식물도 있고 양지식물도 있듯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햇빛을 내놓으면 말라붙는 식물도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어떤 마을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최소화 아주 극히 적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을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무조건 드러내놓는다고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지만 않은 부분도 간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모호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계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업무 분장을 칼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비급여도 거기에 걸리는 영역은 생기잖아요. 제 3팩터. 고인돌은 많이 있어요? 네? 고인돌. 공원 있잖아요. 고인돌 공원. 고인돌 공원 있어요. 어, 진짜? 네. 여기가 이제 우리 마을 앞에도 있고 저 앞에 이제 거긴 선사공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을이 이제 원래 고인들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걸 그러다가 저쪽 건네다가 선사공원을 조성한다고 군에서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을 저걸 뺏기나요? 우리가 안 주니까 거기다가는 이제 지들이 이제 인공으로 이렇게 저기 뭐 저기 뭐 선사 저기 지대에 살던 음막 같은 거 지들이 저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거긴 고인들이 있어야 되거든. 건물은 이제 안쪽에 있어요?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 안 또 선사공원 이제 우리 한 거지. 안 뺏겼지. 한번 봐야 되겠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문화재적 가치는 문화재적 가치는 좀 적어요. 왜냐면 자꾸 너무 건드려서. 근데 지금도 사실 많아요. 요산이 그 석질이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시시대 운반한 거예요. 나는 이거 참 기가 막힌 그 기술이 거기에 배어 있다고 봐요. 그 원시시대 그걸 매달려서 그 돌을 운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났을 때 그 고인돌 위에다가 막 불고기 꼬먹고 막 그랬다. 아, 실세가 들어오니까 싸하네. 저 이제 숙소부터 미리 좀 그래. 좀 켜드리고 하느라고요. 가까운데? 가까워요?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마을 입구에요, 마을 입구. 네, 마을 입구. 문재인 5년, 그리고 그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 한 15년 정도 좀 양심적인 정권이, 이렇게, 집권하면 좋지 않느냐, 그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망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보신 바 있나요? 김동호 선생님 하시겠죠? 글쎄 뭐, 양심적이 그까지는 안 바라고, 네. 바보만 안 하면 돼요. 바보만. 한국인은 똑똑하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제대로 한 나라가 없어요. 네. 대부분 외국에 보면, 내한테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 얼마 전에 이탈리아 영화를 봤는데, 말레나라고, 말레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남자들은 다 걸레라고 욕하고, 여자들은 다 창레라고 욕하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한 10살밖에 안 된 애를 섹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창렬조를 데려가고 말 안 된다고 주사 때리고 막 우리는 그래도 회초리로 때려요. 그냥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수준이 70년대 한국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대. 아직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창렬조를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 보니까
원래 영화라는 건 자기 나라 욕해야 뜨거든요. 그 영화 이탈리아 욕을 잘 해놨어. 이탈리아 감독인데 보니까 세상 세계에서 제대로 일단 우리나라 같으면 선배가 후배한테 야 너 이것 좀 해야 그러면 한다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최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말 좀 듣는 나라는 이제 기독교 종교 힘에 의해서 약간 말을 듣고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원하면 또 말을 들어요. 아니면 진짜 인간들이 죽어보자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바보만 아니면 외교만 정상화되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년 실업. 이건 인구 감소에 의해서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빈부격차 문제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 이 GDP가 2만 불 넘어가면 반드시 국가에서 개입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경제를 민간이 이끌어 간다는데 이게 굉장히 멍청한 생각입니다. 경제의 주체는 세 개가 있다고. 가계하고 국가, 기업,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지 그냥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건 미친 거고. 그래서 자연히 그 이제부터는 한 5년이나 10년 안에는 이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걸 다 전 국민이 납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노동 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왜 생기냐? 왜 사회주의가 생겼을까요? 간단해. 석유가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석유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 국가가 장악해야지. 그걸 민간에 맡겨버리면 그 나라 망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석유가 터져버렸어. 반도체가 되게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뭐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안 만든 게 없어. 옛날에 이쑤시개까지 수출했어. 그 구더기도 수출했어요. 구더기. 낚시 미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전 국민이 죽도록 일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앞으로는 패션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지혜로 먹고 사는 시대라는 거. 그러면 내가 내 일에서 내 밥그릇 내가 먹는다 하는 이런 관점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안 쓰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미국은 굉장히 특수한 예외고 한국은 이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정책을 쓰지 않으면 당장 자기한테 손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 실감하는 순간 이제 진보 정당에 투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걸 못 느껴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 번도 요만큼이라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국가가 뭐 해준다는 걸 안 믿죠. 그리고 실제 할아버지들은 해준다 해도 관심 없어. 배짱이야. 그냥 국가가 뭐 해줘도 말도나 신경 안 써요. 이미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돈 준다 하면 기분 나쁘고 오히려 그걸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본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의료보험 이게 시행되고 뭐 이런 게 최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국민연금 혜택 받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혜택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다 자본주의적인 미국 쪽을 따라가는지 그런지. 근데 이제
이 2000년대 이후 세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태어날 때부터 받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국가로부터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무원 하면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는 아예 국가가 공무원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하나의 기업인 거예요. 현대, 삼성, LG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공무원이라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 바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정권 교체에 대해서 또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바보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닌 사람 쪽으로는 정권이 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조중 박근혜 네. 덕분에 인수 같은 독버섯이 서식을 했고 그 서식이 한 덕분에 제가 지금 바티칸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나는 그때 사실 내가 지금 정직하게 나를 이제 이번에 유시민 작가처럼 나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야말로 우병우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어렸을 때 늘 꿈이 서울대였었고 시골서 커서 이렇게 머리 좀 좋고 공부 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코스를 주변에 다 정해줬었어요. 그때는 대전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하고 이렇게 코스가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아서 안 하기도 하고 못하게 축복받은 인생이라 그렇지 만약에 내가 됐더라면 나는 우병우가 더 했으면 됐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운이 나는 참 그래서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향이었었거든요. 시골서는요, 그거 하면, 지금도 플래카드 걸어주는 문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이번에 성찰의 기회도 좀 갖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 조금씩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는 얘기한 대로, 우리 동네는 자꾸 이장 얘기로, 저기, 난 축소해서 죄송한데, 우리 동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장 선거하는데, 내가 그래서 난 예측이 돼갖고서, 내가 옥천신문 기자한테, 야, 요번, 굉장히, 멋진 우리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다. 취재하러 와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우리 이장 선출하는 날인데 완벽하게 이게 조선일보하고 이 시민사회하고 이 게임이 촛불 시민혁명 같은 게 우리 마을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날. 근데 촛불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 박 이장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실. 진짜 이게. 박사님. 아니 이 내막을 얘기하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실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책 한 권이 된다 요것만으로도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을 아니 저기 저 그날 옥천신문 기자들이 마감이랑 못 왔어요 한 놈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나중에 쭉 해줬더니 기자들이 이게 팍팍 돌아가잖아. 나보고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마을 일을 내가 실명으로 우리 마을 일하면 이게 그게 말이 되냐. 너네 아주 작품 놓친 거다 이건. 근데 내가 언제 틈 있으면 이 얘기를 해주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야. 아. 그래서 그 결론만 얘기한다면은 그때 이제 홍준표 같은 놈이 나왔었던 거야. 아. 그게 이제 이랬지 이제 우리 마을 얘기하면 이제 약간 문재인이야. 걔가 이제 미국으로 떠났거든. 아. 우리 마을도 똑같은 그게 홍준표가 우리 마을의 홍준표가. 근데 다음번에 우리 마음 같으면 다음번에 창피해서도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문재인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형님 그 생각 없어요 또 나와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난 맞다고 또 나온다고 홍준표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요 15% 나오더라도 또 나와요 임기가 얼마예요 마을의장 임기가 아니 그 이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권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장을 거론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기 없다라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장을 하려는 게 대부분 그 집안 가문 사업. 근데 집성촌이잖아요. 여기는 어떤 특정 성씨가 그 많다 그래요. 그럼 그 우리 성씨에서 이장을 해야지 다른 각성바지한테 이장을 내줄 수 없다. 대부분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저기 저 바른정당이 분당에서 나왔듯이 우리 마을도. 네. 그 집성촌에서 불려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된 거고 처음에는 그럼 분당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분당 사태 유지되니까 또 된 거예요. 여기 박 씨가 거의 없어요. 오 씨 나 하나요. 그래서 승현 씨 사왔고 둘이요.
그냥 우리 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마을 써 있죠. 짤로거리야. 그리고 시골이 이게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준을 이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투표권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만 19세 이상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이장 뽑는데? 모르겠어요. 예? 네? 40세. 가구당 한 표. 아. 아니 진짜 이게 아니 그 부부 간에 갈리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대한민국 현실이야. 이게 현 주소. 가구당 한 표. 가구당 한 표요? 가구당 한 표 이게. 근데 우리 마을은 이제 이제 문재인이 한번 집권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19세 이상으로 된 거예요, 거의요. 가구당 두 표가 된 거야, 이제. 19세도 안 돼, 아직은. 아, 맞아. 근데 가구당 두 표 일단 부부를 상정해서. 그러면은 투표는 누가 하래? 가장이 와서 하는 거야? 가구당 한 표. 가구당 이 표에 이제 예전에 그 성인이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한 가구에 투표. 근데 가구당 한 표라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그 대부분 농촌 지역에 대의원제 같은 거는 예? 대의원제 같은 거 대의원제도 아니죠. 부부싸움 하라는 거죠. 이거 완전 끝장 나는 거야. 부부 안에 표 갈리면은 누가 와서 찍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찍든 엄마가 찍든 근데 빨리 나와서 찍는 게 주인이고 그런데 대부분 농촌에서는 지금 거의 뭐 거의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대가족 가구보다는 소가족 가족 가구가 유리한 제도네요. 그런 것도 없고요. 이제 집성촌에서 그냥 어이 조카가 해야 근데 이러던 거였던 거예요. 나 승길라면은 나 이장 들어서 못하겠어 하면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막 버팅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을은 이장 하려면 어쨌든 정견 발표하고. 정견 발표. 해야 돼 우리 마을이. 그래서 지금 아니 공약을 얘기하고. 공약. 예. 네. 거기서 이제 임시 선관위원장 선출하고. 작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네요. 근데 이게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저희가 되는 거예요. 임기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임 2년씩. 근데 여기 귀촌 귀농 인구가 많아요? 30가구 중에? 제가 아까 아,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31가구에 빈집이 한 7가구 정도 했던 게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72가구로 늘었고요. 와, 네. 애들이 35명이라는 건 성장이 30명이라는 건 획기적이죠. 우리 마을에 30명이라는 게 동의되냐? 어린이 아니에요? 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시골에 노인회는 기본 나가리인데 우리 마을에 어린이 회가 있어요. 그것도 회장이 다문화 과정에 나오는 거. 아 그래요? 회장이 이게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걸 카톡에다 올립니다. 아. 예,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논쟁이 되죠. 아 민주적인 방식.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과정회가 회장이 됐다는 건 그만큼 언어 구사가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대부분 마을은 애들이 하나 이렇게 저기 다문화가정이 생기면 엄마하고 맨날 있으면서 언어의 문제가 오고 그것이 사회 적응의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을은 또래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들이 욕부터 배우면서 이제 우리 마을은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애들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도 되는 거예요, 걔들이. 아까 어떤 아이가 저한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네. 언제 회의하냐고. 예. 언제 회의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언제 회의해요? 말투가 회의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애들이 막 놀다가 와서 이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장님 언제 회의해요? 제가 그 사람 시민들 그러니까 사람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상태를 보면 이게 시민 교육이 너무 안 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집단 속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아니면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다가 꽁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통수 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시골 마을의 바닥이 그대로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이제 축산농가가 큰 소리를 치고 이제 돈을 잘 벌잖아요. 축산농가가 이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리를 치고 그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보다고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굴려가고 또 이런 것들이 딱딱 분개가 돼요. 그러니까. 보면 저렇게 갖고 있는 예. 삼성이요.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런, 의사결정 못하지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골의 바닥을 보다 보면 이제 도시보다 더 치열하죠. 예. 국회의원 출마자가 이장을 찾아올 것 같아요. 농사철에는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 찾아. 트랙터. 그렇죠. 예. 그렇게 바뀌죠. 예. 웃기죠. 근데 우리 마을은 이장이 그래도. 근데 하여튼 그런 거는 굉장히 연습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필요하고 뭐 프랑스도 뭐 보면 학교에서부터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 단체 협상, 단체 교섭, 뭐 노동법 이런 걸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마을에서부터 그런 것들 훈련하는 건 저는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독립, 우리가 저기 공화국 선포를 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 군수님이 진짜 주민들이 똑똑해지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똑똑해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통계. 머리 아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리장 만들기 학교 같은 걸 운영을 안 하는 게 이유가 정부에서도 이장을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박수 안 치고 빗나가니까. 군수나 행자부 장관나 그러면 네. 자리 뺏기는데 이장들이 기운 일이냐? 제가 아. 이장 없는 면으로 이제 또 이걸 회의 때 발언을 했어요. 이장 협회장 하자마자 우리가 좀 스타가 되려면 나쁜 걸로 스타가 돼보자. 빨리 언론을 타보자. 그래서 이장 없는 면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 회의도 끝나기 전에 정보과 형사들이 전화가 와요. 정보과 형사. 예. 이장 없는 면으로 가겠다 우리. 이걸 회의에 주제를 딱 올렸는데요.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걸 누가 뭐 일로 바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공무원들 그 회의 석상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아, 공무원이요? 예. 부정부수 그럼 공무원들이 앉아있으면 이게 이장들이 다 선후배에 연줄되고 그러니까요. 나쁜 얘기를 못해요. 근데 나가고 나니까 뭐 그 보물 터지듯이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고. 기록도 우리가 이장들이 스스로 하고 예. 그래서 이 시골 마을이나 뭐 국가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네. 그게 진짜 비민주의 우리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가능했다니까. 진짜 그게 도양이야, 도양. 동일한 일이 복제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요. 큰 데서나 작은 데서나. 아니, 시골 투표율이 저기 이제 박근혜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도혜지가, 그죠? 도혜지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렇죠. 투표율도 더 높고.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갈렸어요. 저는 1번을 선택했는데 저 집사람은 5번을 선택했더라고. 이제 솔직히 우리 한번 패 까보자. 처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집사람 5번, 저는 1번으로 갈렸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고요. 예. 2번, 5번으로 하면 거의 살기 힘들지. 2번, 4번. 처음으로 한번 물어봤네. 저는 패 한번 까보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뭐 할 거냐? 예? 아니, 물어봤지, 궁금해서. 관심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는 같은 세대라서 그래서 그런데 애들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각 집에서 그런 일들 많이 발생했으니까. 제가 이번 선거 때 이렇게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잖아요. 어느 정도로 발언 수위가 이게 높냐면요. 문재인 차세기 빨갱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이게 어르신들 입에서 그냥 서슴없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진보냐 보수냐 이 시골에서는 사실은 이건 우리 시골 주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도 다 이제 정치 철학에서 뭐 정치하는 분들이 만들어내고 이걸 이제 전파하고 지식인들이 이제 만드는 이야기겠지만 그걸 시골 분들은 정말로 빨갱이라는 발언을 그냥 거침없이 해요. 어르신들이. 그 프레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누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우리가 잘 짜야 돼요. 우리가. 종편이 내는 건가? 그냥 나쁜 놈, 좋은 놈으로 짜야지 전선을. 선거기를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옛날에 안철수 전선을 녹천 써요. 민족 대 반민족으로 전선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당연히 저기 해령전에는 민족 진영으로 들어와야지 반민족으로는 못 들어가잖아. 이게 전선 선거기를 잘하면은 절반은 이기는 거라고 하나.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도 멋부리느라고 진보보수로 이렇게 선을 거버리면은 이건 무조건 저 시골선은 올꼬구름으로 가고 상식대 몰장식으로 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물이 편리한 데 그때그때 전선을 잘 긋고 가야 돼. 정교하게 지금부터라도 이게 단어가 이제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 시골에서는 특히 더 느끼죠. 우리 아. 안토말이야 시인대 무조건 안토공하고 선포하고 여기 전부 다 저기 저 우리 마을에서 전부 다 명예주민 우리 저기 저 안토 KBS 저기 사장 저기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저기 피곤하셔. 9시 반이네요. 9시 10시 채울 거 없어요. 네. 우리 수업 시간도 왜 저 30분 일찍 이제 끝내주면 기분 좋잖아. 박수 받아요. 올해 짧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짧진 않았어요. 그럼요. 그래요. 이현영 교수님 마무리 멘트 한번. 마무리 멘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멘트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그 우리 저기 우리 이상훈 교수님이 그 오늘 같이 함께 걸으면서
이 2만리, 3만리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좋은 노래를 하나 이렇게 개발하셨습니다. 아니, 그 작곡은 진도 탈핵 아리랑이라고 제목. 탈핵 아리랑. 노누크 아리랑이라고 탈핵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호서대 이기영 교수가 그 노누크 아리랑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원래 그 작곡을 잘해요. 이제 뭐 시집살 속에서. 근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도 아리랑 그 곡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현희 교수 할 때 이제 그 부르면서 가라고 뭐 짧게 한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하고 우리도 네. 자, 이거 이현희 교수한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신분이 가져왔던 데가 왔어요. 하나씩 가져왔던 걸로. 제가 지금. 하늘가 아니라. 그렇지. 이게 이제 가지고 계시죠? 들어갑니까?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후렴은 짧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줄 하고서 그 사이에 후렴을 하면 됩니다. 이원영 교수님, 마이크 좀 줘. 네, 마이크 들고 와요. 마이크. 이쪽으로 돌려놓자. 가나, 예비를 넘겨줘야지. 아, 돌려놔야 돼. 아, 괜찮. 아, 마이크 아니, 그냥 들고 하세요. 들고 갈까요? 네. 그, 진도아리랑은 한번 아실 텐데, 그, 뭐니까, 이게 그, 아리 아리랑 뭐 이런 건데 이 아리랑 부를 때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이게 민요랑 이게 판소리라는 민요입니다. 민요라는 게 노동요에서 시작했거든요. 노동요라는 게 이제 그 힘, 노동하면서 힘쓰니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요의 특징은 첫박이 세요. 처음에 작게 하면은 들까지 못 가기 때문에 첫박을 무조건 세게. 그러니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이런 식으로 첫 박이 세고 그다음 이게 4분 3박자입니다. 왈츠식으로 궁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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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3박자로 맞춘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 아리랑의 특징은 이게 그 꺾는다는 말 있잖아요. 구부러지게 하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그 워드를 하면서 이 물결 표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지게 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꺾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첫박을 세게 하는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곡의 후렴이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두 절은 이제 제가 한번 해보고 곡의 후렴은 따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아리, 아리랑, 슬, 따라서 이게 후렴 같이 해야 돼. 아리, 아리랑, 슬, 슬이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문경세제는 웬 고갱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로 굳나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날 두고 가느님은 가고 싶어 가느냐 후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나라 핵발전소 어디 어디 있는가? 고리월성 울진영광 24개 있다네. 지구상에 핵발전소 몇 개인지 아는가? 미국, 일본, 중국, 소련 450개 있다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핵발전소 사고 나면 피할 수가 있느냐? 판도라 영화 보니 피할 수가 없더라. 방사능이 그렇게도 무섭단 말인가? 체르노빌 3마일 후쿠시마 보아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핵발전소 포기하면 살아갈 수 없는가? 핵발전소 포기 선언한 나라들이 많구나. 다 같이 따라하세요. 독일! 독일! 대만! 대만! 베트남! 베트남! 벨기에! 벨기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스위스! 스웨덴! 스웨덴! 스페인! 스페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핵발전소 포기하고 촛불 켜고 살겠니? 그런 말씀 하지 마소. 지금까지 속았소. 원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오. 태양발전, 풍력발전, 무궁무진하다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너도 나도 하나 되어 생명타래 이루자. 부처님도 하나님도 알라신도 우리 편. 핵발전소 이제 그만. 핵발전소 이제 그만. 생명타래 실크로드 함께 길을 걷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생명타래 실크로드 어디까지 가느냐? 일본 찍고 네팔 찍고 로마까지 간다. 생명타래 실크로드 언제까지 가느냐? 2019년 4월에 로마에서 만나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의 한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디, 얘기만 어디. 자, 그러면은, 예. 예. 아, 아까 공지, 말씀드렸듯이, 내일 출발은 아침 8시 40분이고, 저기, 그 이전에 게스트하우스에 기상하는 시간, 또 회장국집에 도착해서 밥 먹는 시간, 이런 것은 조정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네. 이장님께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 다 안내가 끝났고요. 예. 아침에 저는 이제 회사 업무를 마치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저도 역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역전해서 저는 합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농장주 조세 농장주 박
오하는 관리인 오하는 대표님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 관리인이고요. 언제든지 주위를 모실 테니까 놀러 오세요.